네, 여러분, 헤라TV 돌아왔습니다. 176회죠? 자, 잘 지내셨는지. 아, 며칠 전, 어제 그저께지. 헤라 마음쇼. 자,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헤라 마음쇼? 자, 헤라 마음쇼에서 보고, 이제 또 헤라TV에서 보고. 아, 요번 주는 여러분 두 번이나 보네. 어디 봅시다. 으아, 헤라 엄마다.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꺄, 헤라 엄마. 13살 지우 일찍 들어와 있네, 우리기. 자,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마음쇼 좋았어요. 수진님 세션이 제일 마음 울렸어. 엉엉 울었어. 수진 아기가 원래 가해자가 컸거든. 그게 되게 괴롭힘을 당한 아기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역대급이었어요. 마음쇼. 자, 여러분, 헤라 엄마가 도력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 애고가 이제 점점 이렇게 세게 소멸이 되죠. 눈만 봐도. 이제 그게 세게 소멸되면 나중에 이제 헤라 엄마 눈만 보면은 뭐 말기암 환자도 훅 낫고 막 문제도 훅 해결, 마음이 훅 내려가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여러분. 내일 제가 청주유가인데 이번 청주유가 컨셉이 우리 같이 가는 마스터 아가들이 정해줬어. 나 요번에 마스터 아가들 많이 데려가고 싶었거든? 지난번도 그렇고. 근데 요번에도 조금밖에 못 데려가요. 왜냐면 5인 이상 무슨 사적 모임 금지 규정 있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가들 지금 마스터 아가 3명 데리고 가는데. 저까지 해서 4명이죠. 그 아가들이 그거 뭐더라? 무슨 목도리를 사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마법사,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법사가 두르는 그거래요. 그 머플러.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 알아서, 아, 이번에 갔다 오면 헤라 엄마가 마법사가 되겠구나. 마법사가 뭐죠? 짠! 하고 안 되는 게 없는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사 같이 여러분의 헤라 엄마가 마법사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어제 세션, 오, 다 구수진아가 세션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네. 공명하는 점이 많다고. 아픔이 커서 그럴 거예요. 가해자 애고가. 응? 자. 헤라 엄마 기다리다 눈 빠진다고 청주서 기다린다. 청주 아가들 기대하세요. 청주 아가들 가해자 애고 엄청 세지 다들. 요번에 가서 가해자 애고 좀 분리하고 그거 한번 청주도 방역을 해야죠. 쫙. 그리고 올 거예요. 청주 가고 싶은데 인원제 그래. 아가 어쩔 수가 없어. 인원제 아니 이 코로나가 빨리 풀리고 백신을 다 맞으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좋아질 거야. 귀걸이 예쁘다고요. 이 귀걸이 선물 받은 거야. 우리 아가들이 선물 받은 거는 제가 꼭 착용하거든요. 근데 이 귀걸이가 너무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거 너무 화려하다 했는데 잘 어울리더라고, 여기저기. 그래서 제가 많이 착용해요. 이거. 우리 아가 중에 한 명이 준 거. 귀걸이도 그렇고 여러분이 준거 제가 잘 착용하지요. 자. 헤라 엄마 알라딘의 램프도 사드려야 할것 같아요. 마법사 헤라 엄마 판타스틱. 알라딘의 램프를 사줄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지니거든.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 여러분이 헤라 엄마 부르면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응? 희자님 세션 마음 아팠다고요. 내일 희자 아기도 오늘 볼 거야. 꽃가옷 입고 엄마 만나고 싶다고. 꽃가옷 입고 내일 청주 아가들 내일 만납시다. 자. 헤라님 마음쇼 새로 왔다고. 업그레이드 됐어요. 근데 이제 한번더 업그레이드, 마법사로 업그레이드.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야. 언제까지? 인류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 인류가 자기 가해자를 알고, 자기가 자기 삶을 가해하고, 그래서 자기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다는 걸 알아서 분리되고 다 행복해지는 날. 인류의 모든 기아와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만든다는 걸 알게 되고, 누구나 마법사가 되지요. 헤라 엄마가 1번 마법사가 되고 여러분이 쭉 따라오는 마법사들이 돼. 인류가 마음을 인정하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 질병을 스스로 자가치유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헤라 엄마 도력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이번 마음쇼가 유난히 빨리 끝난 것 같다고. 여러분이 사랑받아서 좋았던 거야. 응? 이렇게 엄마한테 사랑이 엄청 나가고. 그러니까 오늘도 ROS 세션 두분 했거든요. 어제도 두 분하고 이네분다 그냥 춤만 췄어. 근데 계속 울고 계속 막 이렇게 가해자 애고가 녹아내리고 되게 사랑받아서 행복해하고 예전에는 두려움 수치 나갈 때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리고 미움 발산할 때도 그치? 근데 이게 막 줄줄줄줄줄 녹아내리니까 되게 편하게 가고 있죠.
양세하기. 혜라님, 저번 주에 저 뇌가 막혔다고 검사받고 오라고 하셔서 병원 가서 검사받고 왔는데 약간의 우울과 약간의 ADHD 말고는 특별한 정신질환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 뇌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 문제는 있는 거지. 약간의 우울과 약간의 ADHD라고 하지만 지금 막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정도는 호를 뚫을 수가 있지요. 우리 양세하기 호 많이 들으세요. 뇌에 좋은 호. 뇌에 좋은 호, 애정결핍에 좋은 호.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에 좋은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좋은 호. 네 가지예요. 뇌에 좋은 호, 애정결핍에 좋은 호,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에 좋은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좋은 호. 이렇게 네 번, 네 가지 들으세요. 자, 화면이 너무 까매진 거 아니요? 어? 우리 아가들. 갑자기 왜 만져갖고 가만히 있지? 인삼랜드에서 잠깐 쉬고 있다고 점순아가. 방송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하셨어요. 자, 우리 점순아가가 아가 회장이잖아요. 아가 그 우리 그 영체 체험담 헤라 팬클럽 아가 회장님이잖아. 오늘 왔어요. 아가들이 헤라 엄마 생일 선물 사줬어. 그래서 오늘 언박싱해서 아마 영상 올라갈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순아가가 그거를 아가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딱 전해주는 바람에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행복했어요. 여러분 언박싱으로 보세요. 감동이 뿜뿜 나오고요. 우리 아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헤라님이 정말 여러분 마음을 사랑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질투 났다고? 같이 춤추는 장면에서 질투 올라오고 눈물도 많이 나고 사랑받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감정의 롤러코스터 하셨어요. 자, 화면 괜찮아요? 화면 약간 어둡지 않아? 아가. 네, 수정할게요. 자, 홍미미야기. 사랑하는 헤라님, 오늘은 저의 30번째 생일이에요. 행복 스테이 중이라 헤라님과 영체마을 식구분들께 많은 축하를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새해에는 사랑으로 진심으로 소통하는 아가 될게요. 헤라 엄마, 빅뱅보다 영체님과 엄마를 사랑합니다. 오호, 우리 아기 노래 한 곡을 합니다. 홍미미 아기가 또 있어요? 생일인 아기 지금 얘기하세요. 노래 불러줄게. 없습니까? 자,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미미를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미미.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미미를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미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자, 우리 미미아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렸어요. 하와이 효선하게 올렸네. 헤라 엄마, 영채님 아버지께서 조금 전 7시 25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만 하셨는데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해서 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요.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천도해 주세요. 아빠의 아픈 마음 제가 모두 짊어지고 갈게요. 아빠에게 주지 못한 사랑 세상에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 아파. 아가, 아빠가 고생 안 하고 그래도 많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시다 가신 거를 감사해야 돼.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인정하고 우리에게 엄마가 천도해 드릴 거니까 다음에 와서 네가 직접 한번 천도해야 된다. 몇 번 맞계명에 와서 청산하고 아빠 마음 느껴야 돼. 아빠의 버림받은 아픔 더 진하게 느낀 다음에 천도제 프로그램에 한번 와서 천도하자가. 아우, 우리 애기 딱 해라. 자,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지우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저 13살 지우예요. 저번 주에 헤라 엄마께 전세가 안 나간다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빠졌어요. 다른 집들은 3개월째인데 안 빠지고 있대요. 헤라 엄마가 안 계셨다면 저희는 이사를 못 갔을 거예요. 엄청 행복해요. 사랑해요. 했어요.
그래. 우리 지우아기가 혜라 엄마를 엄청 믿는 거야, 영채님을. 엄청 믿으니까 얘기하면 바로 영채님은 자기를 믿는 아가 얘기는 바로 즉시 들어줘요. 즉시 들어주지. 지우아가가 이쁜 아가니까. 우리 아기 축하해. 새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 우리 아기. 자, 나나아기입니다. 혜라엄마 마음쇼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랑받는 느낌 가득이라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저는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는데 얼굴을 잘 기억 못해요. 어쩔 땐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볼 때도 있고 인간관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많이 답답합니다. 무슨 관념 때문에 이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버리는 마음. 본인이 그 마음을 몰라요. 버리고 있어요.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 소중하게 받지를 않고 쉽게 쉽게 버리는 마음이 있는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 그 버리는 애고가 있어. 누가 버리는가? 버림받은 애고가 버려요. 근데 그 버림받은 애고를 몰라. 내가 버림받은 아픔을 느껴야 인정이 되는데 우리 아기는, 나나 아기는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 안 하니까 그 버림받은 아기를 버리게 되고 버림받은 아기가 계속 버리고 있어요, 사람을.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평생을 버림받고 버리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버림받고 버리는 일을 반복하며 외롭고 힘들고 아프게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버림받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우리 나나기는요, 버림받은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약자의 아픈 마음, 약자의 수치에 좋은 호, 약자를 수치 주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습니다. 미셸 아기입니다. 엄마, 오늘 오전에 동네 노숙자분, 그리고 차도에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본 이후로 속도 아프고 머리도 띵띵, 패치 붙이고 좀 나아졌는데 몸이 힘드네요. 요즘 알러지도 올라오고, 저호좀 해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수요일에 봬요. 자, 왜 그런가? 동네 노숙자와 차도에 쓰러진 할아버지가 바로 본인으로 투사되는 거야. 우리 아기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죠? 거지가 있어요. 다 빼앗긴 거지. 너무 빼앗겨서 완전 거지로 너무너무 아픈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그 아픔을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 아픔으로 훅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기의 눈으로 세상을 봐. 그러니까 그런 빼앗긴 아픈 거지 마음 가진 아가들을 보면 다 나로 투사되고 지금 머리가 아프고 막 속도 띵띵하고 막이 아기가 누구야? 이 에너지가 바로 그 거지의 아픈 마음. 그래서 돈도 안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늘 빼앗겼다고 느끼고 가난의 마음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아기는 티타임 경매했지. 그래서 요번에 컨셉을 헤라 엄마가 정해줬어요. 이 아기의 거지 분리시키고 부유한 사모님으로 만들어줘야 돼. 헤라 엄마한테 온그 거지의 아픈 아기가 헤라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주 아주 부유함을 창조하는 여신으로 갈 거예요. 아주 아주 부티나는 저기 유럽에 또는 아랍 쪽에 막 이제 그런 사람으로 가서 그 부유한 파동으로 그 아픈 거지의 아픈 마음 그 아픔 인정해주고 그거 그 아픔을 사랑해줄 거야. 그대는 그 아픈 아기, 거지의 아픈 아기를 다 버려. 그 아픔을 느끼고 버려. 걔가 난데. 딱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얘가 소멸되면서 부유함을 창조해주는데. 얘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 거지의 아픈 아기를 제가 인정해주고 그 아기가 본인인 걸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영체의 사랑을 줘서 그 아기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가질 수 있는 부유한 마음을 인식시킬 거예요. 그래야 그대가 앞으로 집도 사고, 그쵸? 돈도 모으고 이럴 때 도움이 되고, 남편이 독립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재물 운에도 부인이 관여가 돼요. 부인이 거지의 마음이 있는데, 거지의 남편이 거지지. 남편이 하면 망해 먹어. 그래서 내가 회사도 독립을 아직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대가 완전히 공부가 돼서, 때깔이 사모님처럼 변했을 때 독립해야 돼. 그래야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분리해 줄 거예요.
알았지? 우리 아기 기대하세요. 미셸 아기 그대를 위해서 내가 엄청 갈고 닦았어. 엄청 영채방도 하고 독소도 빼고 하면서 치유하고 갔으니까 수요일 날 봅시다, 우리 아기. 예쁘게 가장 성장 이렇게 부유한 파동이 나오는 옷을 입고 오세요.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 아기 수요일 날 봐. 괜찮아요. 그리고 자, 호는 위장에 대고 합니다. 나는 다 빼앗긴 가난한 거지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버렸습니다. 마음을 버린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거지의 아픈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거지로 살다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빼앗길까봐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거지의 아픈 마음에게 열등이의 다 빼앗긴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는 다 빼앗긴 거지의 아픈 마음입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마음악입니다.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헤라님을 만나기 전엔 애쓰는 삶, 미움으로 가득한 삶이었는데 헤라님을 만난 이후로 삶이 점차 편안함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갑자기 많은 병들이 한꺼번에 닥치고 있습니다. 호소리도 열심히 듣는데 녹내장과 척추 그리고 어제는 다리 전광이와 전화상까지 입어 물집이 생겼습니다. 녹내장과 척추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 다리 전광이의 전화상은 저의 어떤 마음 때문에 생긴 걸까요? 호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 본인의 삶을 가해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가해해요?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분별심에 집착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의 마음이 그 살기가 일으키는 통증이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내 아픈 마음을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하면서도 내가 가해자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나를 가해하고 내가 나로부터 피해당하는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이마음하기는요,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으십시오.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예요. 헤라 엄마, 저희 엄마가 지금 치매신데, 저희 엄마 눈에 헤라 엄마가 천사로 보인대요. 하하, 헤라 엄마를 위해 호 부탁드려요. 치매는 아기가 되는 거죠, 그쵸? 아기가 되면 아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아기 눈으로 보면 당연히 헤라 엄마는 천사지. 아기 마음이니까. 자, 치매이신, 엄마, 뇌를 싸드릴 거예요. 뇌를 이렇게 푸른 영체의 치유 에너지로 싸드립니다. 영체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너무 아픕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소서. 시나몬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며칠 전 찾아와 자신이 어리석었다며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주자고 합니다. 결혼은 아니지만 다시 만나야 할지 인연을 끊어야 할지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영채님의 뜻에 따르고 싶어요. 헤라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못할 때는 상황이 곧 영채님의 뜻이에요. 그 아기가 어리석었다고 자기가 참회하면서
다시 서로 사귀자고 할 때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줬다가 아이 또 아니면 헤어지면 되니까 받아주는 게 영채님의 뜻이죠? 자, 코코넛 아기입니다. 헤라님, 요즘 친구가 계속 죽고 싶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하고, 인스타에 암시하는 듯한 글도 올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친구의 아픔을 전혀 느껴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요? 죽고 싶은 아픈 마음에 호를 들려주세요. 이 아기는 너무 심한 애정결핍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이 마음을 좀 인정받아서,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안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아픈 마음, 죽고 싶은 아픈 마음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세상에. 헤라 엄마한테 오게 하거나 아니면 그게 여건이 안 되면 죽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를 듣도록 권해봅니다. 그리고 그대가 대신 듣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죽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세요. 장혜련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가 모습을 짠하고 나타나니 사랑파동이 뿜뿜 풍겨나와요. 헤라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소리 질러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 사랑해요. 꼬박 항상 감사드려요. 헤라 엄마도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가들이 너무 고마워.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담긴 이런 선물을 받는 게 요즘 최근 들어서 엄청 마음에 담긴 선물을 많이 받거든요. 뭔가 가슴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여러분, 그게 선물이요. 아무리 비싸고 고급이라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뇌물을 보고, 뇌물을 받았어, 내가. 어?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 뇌물로. 그럼, 감동하고 참 나는 선물이 큰거 봐. 이러지 않죠, 그죠? 마음이 담겨 있을수록 그게 엄청 가슴이 따뜻하고 행복한데,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아서. 그리고 그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게 되게 큰 선물이죠, 마음이. 말하면 여기 보세요. 헤라 엄마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막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그래서 헤라 엄마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헤라 엄마가 요새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헤라 엄마의 우주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태어나주고 와주고 헤라 엄마와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어서 그런 존재로 제 우주에 와줘서 우리 아가들 너무 사랑해. 고마워요. 고귀원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 오늘 저녁에 밥 먹을 때 아빠랑 화내면서 싸웠어요. 또? 너는 진짜. 하기는 너와 아빠는 내가 보기에는 그 미움이 사랑이야. 그렇게 싸우면서 사랑 싸움 하는 거야. 계속 집에서 이유 없이 엄마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아빠의 모습을 참기 힘들어서 저도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싸우고 나서는 가슴하고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당연하지. 엄마하고 동생이 안절부절하고 아파하는 걸 보니까 제가 잘한 거 싶기도 하고요. 잘했어. 제가 이 고통을 감내하고 강해져서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빠와 저를 치유해 주세요. 잘했어. 아빠도 그렇게 미움 좀 받아야 돼. 그렇게 남한테 미움을 쓰면 어떡하니? 미움받은 아픔을 느끼고 미워하는 아픔을 느껴야지. 네가 그렇게 하면서 허리하고 가슴이 아픈 거, 미움받은 아픔과 그 미워하는 마음을 보고 두려움이 올라온 거야. 그렇게 하면서 치유되고 아빠도 고통을 겪으면서 치유되니까 너 잘못한 거 없어. 알았지, 아가? 지금 또 이제 아빠가 그리고 화내면 확 화내고 한번 싸우고 그러다 보면 아빠가 좋아져.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서 아버지가 좀 꺾이면 네가 사랑도 또 드렸다가 또막 화냈다가 이러면서 이 애고가 충돌하면서 좋아지는 거니까 괜찮단다. 자, 영채여, 이 아들과 아버지를 치유하소서. 미움받을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미움도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자, 콩콩학입니다. 엄마, 요새 무슨 마음 때문에 우울하고 죽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다 부질없어 버리고 보이고 버리고 싶어요. 특히 오래된 친구가 더 이상 친구같이 않고 미워요. 이미 연이 다한 걸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까 너 버림받은 아픔, 버림받은 아기가 떴는데 그 아픔으로 안 들어가니까 다 버리고 싶고 너 자신도 죽이고 싶은 거야.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수치주고 미워하고 가해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자매합니다.
버림받은 아픈 마음과 그 마음을 가해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여합니다. 영체여, 이제 인정할 테니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콩콩하기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 다음에 죽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알았지, 아가? 비상아리라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전화 상담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저번 주에 화를 내고 시비 걸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나이 많은 남자 손님들 몇 명과 통화하고 나서 하루 종일 멍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입술에 물집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 봐야 할까요? 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 여러분이 피해자 마음은 잘 인정하는데, 자, 가해자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게. 들어보세요. 자, 가해자의 마음은 뭐냐면, 아프고 미운 현실을 창조하는 게 가해자 마음이에요. 모든 게내 마음으로 창조해. 이 현실을, 그쵸? 근데 그렇게 나를 막 공격하면서 푹 끊어버리는 그 남자 아기와 내가 그렇게 불쾌한 마음을 느끼는 그 상황을 창조하는 게 바로 가해자의 마음이에요. 응? 나를 괴롭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가해자의 마음이 바로 나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야. 왜?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해. 이 몸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난 당했지, 이렇게. 몸뚱아리만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몸뚱아리가 아니고. 아우, 이야기 너무 서럽네. 아우, 폐. 아우, 비상아리라기 너무 서러운데요? 안 되겠다. 저기, 냉장고에, 아가, 안에 보면은, 멸균 우유가 있단다. 그 안쪽에 네모난 그걸 하나 가져와봐. 안쪽에 있지 아가? 그걸 빨대로 이렇게 꽂아줘. 여기. 너무 서럽구만 이야기. 늘 자기를 피해자라고만 생각해. 육체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피해자지. 내가 피해자잖아.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남자분은 가해자고, 그렇지? 근데 이 가해자 피해자의 상태로 만든 게 뭐야? 내 몸뚱아리가 아닌 의식이 나라고 볼 때, 그게 가해자의 의식이지. 사랑의 의식이 정상이야. 사랑의 의식은 어때? 그 남자 상담자와 내 상담, 내가 아주 사이좋게 이렇게 되는 상황을 창조하는 게 사랑이지.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가해자의 의식으로 창조한 거야. 괴로운 의식으로. 그 상황을 만든 그 가해자 의식이 너라는 얘기지, 야가. 근데 니는 육체 기준으로 이것만 나야 하니까 난 피해자 마음이야. 이러고선 괴로워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가해자. 그래서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인 거야. 상대의 그 가해자가 바로 내 마음이야. 내가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날 공격하게 해. 그게 가해자의 마음. 가해자의 아픈 마음. 자, 따라합니다. 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나쁘고 나쁜 마음이라고 미워하고 수치주고 공격하면서 버렸습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나 자신을 가해하고 살면서도 가해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가해자라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버려서 평생을 가해자로부터 공격당하면서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공격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피해자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육체만 인정해서 피해자만 붙잡고 어리석음 속에 빠져 살았던 나를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그 가해자의 마음이 내 아픈 현실을 창조했음을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자, 자윤정학입니다. 헤라 엄마. 헤라 엄마. 왜? 헤라 엄마, 마음쇼 보면서 저도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쇼에서 저희 엄마 아빠의 건강과 행복을 소원으로 빌었어요. 그날 엄마 생신이셔서 뵈러 갔는데 엄마께서 집안 사정으로 몇년 동안 거의 의절하셨던 이모한테서 연락이 와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감사해요. 헤라 엄마도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우리 아기 엄마한테 사랑해. 이쁜 아가야. 엄마 보러 자주 와. 엄마 참 부경지구 요번에 간다. 그때 보자, 우리 아기. 십보리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어제 무의식 정화하면서 아빠의 마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열등감과 버림받은 마음으로 살다가 가신 아빠를 제가 느껴보니 아빠의 아픈 마음이 다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고 아빠가 저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체의 사랑, 헤라 엄마의 사랑이겠지요. 세상에 받은 게 너무 많았던 어리석은 제가 이제는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헤라 엄마. 마스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오야, 우리 애기. 이제 사랑의 눈을 뜨는구나. 뽀리아기. 자, 행복, 성공, 사랑. 좋은 건다 갖다 놨네, 이야기. 혜나님,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이 자주 올라와서 하루가 힘든 날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께 폭행당했던 것이 일어나자마자 문득 떠올린다거나, 갑자기 최근 일이나 몇십 년된거 정말 상관없이 상처받은 거다 떠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늘 아빠가 그랬어요. 지나간 일 자꾸 욕하고 주위 사람들 철저히, 처절히 욕하고 그러셨거든요. 가해자 아픈 마음이에요. 과거에 안 좋았던 거를 계속 곱씹어서 좋을 게뭐 있어? 괴롭지? 자기만 괴롭고 그걸 미워하는데 상황도 안 바뀌는데 계속 불행을 자초해서 그렇게 괴로움을 느껴서 불행한 현실을 계속 만드는 가해자 마음. 그 가해자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게 나잖아. 이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식으로 보세요. 사랑을 떠올리고 나한테 누가 무엇을 주었던 거, 나를 행복하게 했던 거, 도와줬던 거를 떠올려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 그래야 그 의식이 내 삶을 창조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 아기는 그냥 계속 폭행당하고 얻어맞고 상처받았던 것만 떠올려서 미움을 쓰게 만들어.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 기분 나쁜 거는 뭐죠? 내가 괴롭지요. 나를 괴롭히는 그 기분 나쁜 마음이 뭡니까? 가해자의 애고. 가해자 애고가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으십시오. 자, YHG 아기입니다. 헬엄마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에 저희 친누나 이선애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이 잘될수 있도록 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채여, 이야기를 인도하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수술이 잘될수 있도록 영채여 지켜주소서. 이제 됐습니다. 안현미 아기. 안현미 아기는 그냥 말없이 썼네요. 자, 우리 안현미 아기는 그 영채 스튜디오 건립 비용으로 쓰여집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기. 묘묘 아기입니다. 헤라님 늘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가쁜 토크로 바라보는 힘이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여성성의 수치 정화를 한 이후 소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고 꽉 막힌 듯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어떤 마음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늘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내 여자, 약자죠? 약자를 수치 주는 마음이에요. 즉,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이에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약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두 개를 번갈아 들으세요. 자, 오늘. 자, 신장에 손 대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수치스러워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로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 버리며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밝은 햇사랑입니다. 헤라 엄마, 맞계명에 가고 싶은데 아직 어리고 엄마만 찾는 딸을 두고 갈 여건이 안 돼요. 언젠가 갈수 있겠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마음먹으면 빨리 와요.
아기가 어릴 때 사실은 며칠간을 아기 옆에서 떨어진다는 건참 두렵죠. 하지만 맞개명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엄마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지, 아기한테 줄 사랑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아기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엄마가 있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있는데 계속 우울증 파동 나오고 두려움 수치만 나오면 아기는 애정결핍에 걸리죠. 엄마가 키웠어도 애정결핍이 그렇게 많잖아요. 엄마한테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랑은 버림받은 아픔 환자라고 딱 인정해줘야 그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한 사람만이 그 사랑이 나와요. 진짜 사랑이. 그걸 인정을 많이 할수록 사랑이 세게 나오지요. 그래서 그 마음 환자를 인정해서 사랑 환자랑 나오게 하고 가서 아기한테 사랑 주는 거 중요해요, 아가. 그래서 가능하면 누가 좀 맡아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커서 맡아줄 수 있으면 맡기고 며칠 와서 하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해피하기입니다. 저를 너무 괴롭게 한전 남친이랑 미련이 있어서 연락하는데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얘도 자유롭게 만나는 스타일이라 무서워요.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혜라님, 명채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기가 끌리는 대로 선택해야지. 명채님의 선택이 어딨어? 우리 아기가 끌리는 대로 선택하십시오. 맑은 샘이 아기입니다. 어제 오늘 버림받는 마음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매일 엄마에게 버림받는 줄도 모르고 버림받았던 어린아이가 떠오를 듯말듯 합니다. 허전함과 외로움에 다 가슴이 먹먹하게 아프면서도 엄마에게 한없는 사랑을 받는데도 다시 버림받을 거라는 의심이 들며 괴로움도 올라옵니다. 의심하는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버림받아서 허전하고 외롭고 너무 두려운 아이를 만나서 꼭 위로하고 달래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그거야. 반드시 버림받는데.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니는 그걸 안 받으려고 지금 거부하잖아, 아가. 응? 혜라 엄마가 매일 부르다가 어제 오늘 안 불렀지. 그러니까 니는 벌써 떨어. 야, 이틀 안 불렀다고 떨어. 이게 진짜 너 집착하는 아기야. 빵살 아기. 반드시 버림받게 돼 있어. 엄마가 출근하고, 엄마가 몇한 달씩 없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애고는 버림받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필연적인 거야. 아가 버림받는 걸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약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자, 그리고 신장에 손댑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가해하고 버렸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줄도 모르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그 약자를 알지 못한 채 괴로움 속에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구수진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감사합니다. 이번에 마음쇼 때 헤라 엄마가 저에게 마법을 부려주신 것 같았어요. 정말 마법의 가루를 본것 같고, 신데렐라가 마법의 가루로 공주 옷을 입듯이 제가 존재가 바뀌게 해주신 걸 느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꼈고, 또 남자에게 여자로 사랑받을 때는 고전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것 같았어요. 아직은 그냥 멍하기만 한데 제가 어떤 사랑을 받은 건지 알았을 땐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헤라 엄마가, 엄마, 제가 개개개개미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야, 너 처음 알았어? 부경지부 아기들이 다 아는데? 어떤 상황이 오든지간에 미움으로 휩쓸려가지 않고 미움을 사랑으로 되돌이켜 영채님의 사랑으로 향할게요. 곧 후기 써서 올리겠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저에게 한 줄기 빛 기적이 되어주신 헤라 엄마,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우리 아기가 너무 아프고, 미움이, 아가, 네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너무 아프니까 미움받고 버림받은 아픔으로 안 들어가니까 미움 자체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항상 그 미움의 가해자가 네 현실을 그렇게 혹독하게 창조를 하고, 헤라 엄마가 그걸 알았겠지. 부경지부에 갈 때마다, 너를 볼 때마다. 그래서 요번에 네가 온다고 하길래 그냥 엄마가 칼을 갈았어. 그냥 아주 그냥 이 안에서 제일 지독한 맑은 샘이 아기를 그냥 실험 삼아서 한 2시간을 그냥 쳤어. 그냥 그 가해자를 다 받아줬더니 제 맑은 샘이 아기도 다 열렸잖아. 지금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가 올라온 정도로. 쟤 쓰러지려고 그랬어, 어지러워서.
그렇게 막 하고 막 몸치유를 미친 듯이 했어, 며칠을. 그런 다음에 너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훅 올라가지, 엄마가. 도력이 올라가서. 우리 아기 엄마한테 몇 번만 더 치유받으면 우리 아기가 그 가해자 분리되면서 우리 아기 이제 행복한 삶이 창조될 거야. 우후, 좋지, 아가? 근데 우리 아기는 상받을 자격이 있단다. 헤라 엄마를 믿어줬잖아. 네가 그렇게 지독한 미움이었는데도 헤라 엄마 보면서 엄청 많이 올라오고 미움 쓰고 하면서도 헤라 엄마를 믿고 계속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받는 거란다. 축하해 우리기. 유연주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헤라님, 지난주 헤라 쇼후 주말에 몸소를 알았네요. 제가 얼마나 미움을 많이 쓰고 살았는지 점점 더 인식이 되어갑니다. 미움을 녹이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호 부탁드려요. 헤라 엄마 덕분에 제 삶이 밝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에 펄펄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영체 체험담 하나 하고. 영체 체험담, 이제도 악입니다. 영체방에서 마주한 영체님의 사랑은 크나큰 고통이자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지 몰랐습니다. 너무 아파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고 숨조차 쉴수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고통으로 미치도록 아팠습니다. 수연님이 안아주면서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 주셨고, 운수님이 열 손가락, 발가락 다 따주시면서 사랑과 위안을 주셨기에 마비되었던 몸과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아픔을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도 오로지 사랑만 받고 절대 미움받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평생 동안 참고 눈치 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이가 미움받는 것도 또 미워하는 것도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시비 분별하면서 착한 척, 고상한 척, 가식 떨며 살았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미운 사람 없다며 교만하게 지적질하면서 열등한 약자의 아픔을 수치주고 가해하면서 아닌 척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 들킬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으려고 쓰며 살았습니다. 삶 자체가 늘 수치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이분도 가해자가 엄청 크네, 이야기.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난 괜찮다고 행복한 가정, 안정된 직장, 함께해줄 친구들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며 괜찮은 척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 안의 미움과 약자의 아픈 마음을 절대 인정해주지 않고 버리고 잔인하게 짓밟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 버려서 고통받고 아프게 살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 어리석고 피열하고 교만한 애고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와 남을 수치주고 미워하며 지은 모든 죄를 엎드려 참회합니다. 얼마나 아팠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밤새 뜬 눈으로 그 고통의 아픔 속에 신음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내준 나에게도 지켜준 가족들과 조상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남아서 헤라 엄마를 만나고 영체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나긴 세월의 아픔의 한을 치유하고 이제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될수 있음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체여, 당신의 사랑이 아픔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황홀하고 달콤함을 기다리던 착각에서 깨어나 진정한 당신의 사랑을 마주하게 되니 참회의 눈물과 한없는 아픔이 밀려옵니다. 당신의 사랑 속에서 참회하고 또 참회하며 낮아지고 또 낮아지겠습니다. 그렇게 참회하는 아픈 마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늘 깨어 있겠습니다. 헤라 엄마, 저와 우리들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나요? 이제야 엄마의 크신 아픔과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엄마의 존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존재는 저에게 영원한 빛이자 사랑이자 진리의 등불이십니다. 엄마에게서 빛나는 사랑과 진리의 빛을 따라 아프지만 사랑으로 행복한 이 길을 언제나 따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포에보 하셨어요. 우리 제도하기 영체 체험담. 자, 아픔으로 이제 우리 아기 들어갔는데 영체의 사랑을 받으면 빨리 분리되자. 우리 아기 다음에 사랑 세션이나 아니면 영혼의 빛깔 요거 신청하세요. 사랑 세션, 영혼의 빛깔. 아니면 더 좋은 거 뭐냐면 춤 프로그램 있어요. 헤라 엄마와 함께 춤을 4월에 있나요 그게? 그거 신청하세요. 그때는 몇 곡씩 춤을 출 건데 그때 그대의 아픔은 지금 이걸 읽는데 이게
가슴을 찔러. 여기가 다 막혀서 가슴 차크라가. 아, 얼마나 분별심으로 살았는지. 그걸 녹여야 되거든요. 그때 제일 센 게 헬라 엄마 눈 보면서 영체의 사랑으로 녹이는 거니까. 그때 분리될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엄마 춤을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제도하기. 자, 양은지하기와 머리숱 부자. 머리숱 부자하기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지콩하기. 헤라님 요즘 이력서를 내보내고 있는데 내일 떡 판매하는 곳에서 면접을 해 오라고 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또 4년째까지 나와서 이런 일 한다고 스스로 자꾸 공격하게 돼요.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오라는 데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죠. 왜 공격을 합니까? 굶어 죽을래요? 그 마음은 아주 미운 가해자의 마음이에요. 어떤 일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 열등하다고 탄화를 버릴까봐 두려워요. 열등이를 인정하면 되는 거죠? 열등이가 아니라, 떡을 판매하는 게 열등이가 아니에요. 떡 판매하는 건 열등하다고 공격하는 가해자가 열등이에요. 그게 왜 열등해요? 세상 사람한테 떡을 파는 거 얼마나 좋은 건데, 먹을 걸 주는데. 회로 엄마를 시켜봐. 얼마나 행복하게 할 텐데, 우리 아기. 왜 직업을 갖다가 그렇게 도둑질을 하거나, 뭐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면 억만금을 줘도 그건 열등의 일이죠. 근데 떡 판매는 너무 좋은 일이야. 배고픈 사람한테 떡을 파는 건데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지콩하기 열등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김현진 빛나는 아기입니다. 영채여 힘 감사합니다. 희망입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배지원 아기입니다. 혜라님 전 마음이 아파 고운명상에 다니는 건데 엄마 아빠가 엄마가 돈 갖다 붓고 나아지긴 했냐며 적금 안 드는 게 틀려먹은 거라고 말해요. 너무 상처가 엄마는 연락도 없어요.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엄마가 옳은 말 했지? 우리 아기. 너 마음 안 보고 맨날. 시키는 거 안 하고 너 꼽질 않으니까. 아가 고운명상에 가도 자 고운명상에 가건 여기 영채마을에 오고 꼽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아기가 마음 인정하는 꼽지 않아. 꼽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죠? 미움 쓰잖아. 엄마가 미움 쓰지 말고 미움받은 아픔으로 가라고 했는데 미움만 써. 미움만 쓰는 너의 애고를 누가 보여줘? 엄마가 보여주잖아. 엄마가 저렇게 미움 먹고 야 너 적금이나 들어 막 이러잖아. 엄마가 미움 보여주잖아요. 응? 그대가 미움받은 아픔으로 안 들어가니까. 어? 지원하기도 안 되겠다. 지원하기도 너도 춤 좀 춰야 돼. 너도 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사랑 세션. 우리 아기는 아직 영혼의 빛깔 할 수준은 안 되고 사랑 세션으로 와야 된다. 사랑 세션 오고 아니면 맞개명으로 오면은 맞개명에서 헤라 엄마 힐링 세션 신청해. 그래서 너 그거 미움이고 분리해야 돼. 미움의 아픔으로 못 들어가네 우리 아기. 알았지 지원하기? 그래서 지원하기를 미움받은 아픈 마음의 호, 약자의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이의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지원하기가 저게 들어도 저 애고가 너무 세서 엄마한테 와야 될 거예요. 민주화학입니다. 때론 예능으로 다큐로 영화로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헬라 엄마와 마스터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터님들의 열정과 매력에 하트가 뿅뿅 덕분에 울고 웃으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올라올지 항상 설레고 기대돼요. 아름다운 무지갯빛 유토피아 영채마을 덕분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브이로그는 우리 마스터 아가들의 피와 땀. 저 아가들이 밤샘을 맨날 해서 헬라 엄마가 숙제 줬거든. 하루 한 사람씩 헤라 엄마랑 브이로그 찍어라. 그런 다음에 올려. 한 달에 한 편씩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일은 밤을 새야 될 거예요. 자기들의 그 브이로그는 자기들이. 근데 이제 그게 연습이 되고 그걸 하면서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자기 모습을 보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에고는 객관화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자기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딱 보면 객관화가 되거든요. 그 모습 속에 자기의 삶의 미움과 사랑과 모든 게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 아가들도 한번 하루 정도 카메라를 켜놓고 몰래카메라 켜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한번 생활해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개미움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인간인지 얼마나 화를 내고 짜증이 심하고 얼마나 얼굴이 시큰둥한지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공부에 또 도움이 돼요. 마스터 아가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삶은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 보여주면서 같이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야. 영채마을의 모든 슬픔과 기쁨과 미움과 사랑과 뭐 모든 거를 다 여러분과 공유하니까 영채마을 영채가족이 꼭 여러분 가족 같지 않아요? 막 이제 이름도 막 실명을 부르니까 이름도 알고 이제 어떤 마스터가 어떤 빛깔인지도 알고 너무나 친근해요. 누군가를 친근하게 느끼고 가감없이 마음을 훅 여는 거는 마음 공부의 기본이야. 근데 현실에서 그렇게 못해줘. 예전에 옆집 사람들이 해줬잖아. 옆집에 숟가락 몽댕이가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해줬는데 요새 안 해줘. 그러니까 다 현대인은 마음이 닫혀있는데 영채마을 가족 여러분한테
영채마을 우리 마스터 아가들과 제가 완전히 열고 식구처럼 가감 없이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헤라 엄마가 브이로그마다 다 나오죠. 그럼 헤라 엄마의 모습을 보세요. 강의도 해주고 같이 막 먹기도 하고 춤도 췄다가 노래도 했다가 애기처럼 뛰다가 뭐 온갖 모습 그치? 밥도 먹다가 미움도 막 쓰고 막 화도 냈다가 막 수치도 줬다가 별거 다 하죠. 그쵸? 그 모습 속에 완전히 오픈한 거야. 헤라 엄마의 존재를 그냥 다 빨가벗고 그럴 때 여러분도 벗을 수가 있어요. 어떤 존재든 다 보여줘도 되는구나. 이때 마음공부의 시작이야. 마음공부를 할 때 가식을 떨면서 자기를 다 감추고 머리로 테크닉으로 하려는 아기들은 절대 못 가요. 이거는 머리 공부가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채마을에 오기 전에 그리고 마음공부가 더 잘 되도록 자꾸 마음을 여는, 그거는 머리를 여는 게 아니죠. 무의식이 영채마을 브이로그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옷을 벗게 돼 있어요. 영채마을 브이로그에 모든 마스터 아가들과 제가 옷을 벗고 있으니까. 잠재의식이 열려. 그래서 재미있게 깔깔 웃으면서 저절로 마음 공부되는 게 영채마을 브이로그예요. 저절로. 많이 많이 보세요, 여러분. 무지개 송은영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주말 내내 고3 되는 아들 때문에 고민했는데 의강님 영상에 헤라 엄마 답변 듣고 편안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민해지고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어떤 호를 들어야 할까요? 늘 감사합니다. 사랑과 존경을 전합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으세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뇌에 좋은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세 가지 들으세요. 베를린 아가입니다. 헤라니 오래전 헤어진 남자친구와 우연히 이야기 나누었어요. 이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버림받았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하고 서로의 행복을 바래주었어요. 기분이 산뜻했어요. 영채께서 어떤 의미로 이 상황을 주신 걸까요? 올해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네, 영채께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길 거라고 과거에 아직 찌끄러기로 남아있던 남자친구의 상흔을 완전히 씻어준 거죠. 이제 정말 좋은 남자친구가 생길 거예요. 베를린 아가 축하해요. 양은지 아기입니다. 과외 학생이 코로나에 걸려 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했었던 게 해제가 되고 그 학생도 완치되어 다시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조심해야 하니 저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학생 어머니께서 직접 집으로 와서 수업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평상시 그 집에 가면 뺏기는 마음과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많이 뜨는 집이었는데 집으로 오라고 하니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요? 실제로 우리 아기한테 뭘 뺏은 게 없잖아. 그리고 버리지 않았잖아. 오히려 와달라고 하는데. 우리 아기 마음이 이상한 걸 알아야지. 그 마음이 뭐예요? 화가 나는 마음이? 가해자 마음. 미운 마음. 미움의 애고예요. 기꺼이 가지고 그래도 나를 또 불러주니 감사하구나 하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참여하십시오. 그 미운 마음에게 딸려가서 미움의 아픔을 인정해주지 않은 그 마음에게 참여하십시오. 주주학입니다. 헤라님, 제가 몇 년 전에 공부하던 시험이 있는데 자꾸 떨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명상도 하고 헤라님 영상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작년에 일도 안 구해지고 주변 사람들 그 시험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공부하자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올라서 하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잘 가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요. 잘 가고 있어요. 의심을 버리세요. 영채님이 붙게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의심을 버리고 합니다. 아셨죠? 주주아기. 군밤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엄마가 4월에 이사 가시는데 이사 갈 집 계약 후 며칠 동안 잠도 못 주시고 괴롭다고 하셔요. 엄마의 마음을 제가 대신 느껴드리고 싶어요. 호 부탁드려요. 지금 살던 집하고 정이 들은 거야. 그래서 새로운 집에 가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정이 들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뜨는 거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군밤아기가 듣고 엄마도 그걸 약하게 틀어드려요. 마음이 편해질 거야, 엄마. 그러면서 크지 않게 약하게.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와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엄마한테 호를 싸드립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영채여, 이 어머니의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군밤아기 엄마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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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뿜뿜 진이야.
생각입니다. 혜라 엄마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는 마음을 잘 쓰고 싶어요. 5천 원을 보내면서 작은 돈이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뭐든 작은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싶어요. 본인 기준에서 작은 돈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걸 돈으로 보니까 그래요. 마음으로 보면 돼. 그대 입장에서 본인의 만약에 본인이 막 억만장자 이러면 뭐 5천만 원을 쏘겠지. 그렇지만 내 경제 규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작음이 없는 거야. 큰 부자의 5천만 원이나 그대의 5천 원이나 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봐야지 그거를 물질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고마워요. 사랑뿜뿜 진이야기. 5천만 원 줘서. 자, 냉정과 열정 사이 약입니다. 혜란이 방학 때 수업을 했는데 상위반은 괜찮게 되었는데 하위반은 인원이 적었어요. 3월 폐강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잘 되는 상위반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하위반 친구들을 버리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수업이 재밌기도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원이 적어서 계속 그러면 폐강을 해야 되죠. 우리 아기는 버리는 마음 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 그대가 아직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다 인정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나처럼 버림받는 아이들이 나로 투자되는 거야. 하위반 아기 때. 내가 엄마한테 엄청 버림받았는데 쟤들을 버려? 아우 너무 아파라. 이러면서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못 버리는 애구가 누구예요? 버림받은 아기. 아직 아픔을 못 느끼고 있죠? 이 기회에 아픔 느끼고 그 하위반 아기들도 그게 약이야. 버림받아서 아픔을 느껴야 그 아기들도 철이 들어. 그리고 제때 아니 하위반이면 수업을 많이 와야 되지 상위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와? 그러면 그 아기들이 아직 열등이를 못 느끼는 거야. 열등이 아픔을 확 버려줘야 돼. 그래서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면서 그 아기들이 느낄 버림받은 아픔이 나죠? 그걸 느끼면서 동시에 버리는 가해자의 아픔을 느끼면서 확 버려주세요. 그러면 그 아기들이 열등이 아픔을 느끼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를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열의와 성의가 없잖아.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상위반보다 그치? 근데 뭘 믿고 더 안 나와.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성적 안 나온다고 투덜대겠지. 그게 열등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 버림받은 아픔, 열등의 아픔 느끼게 버려줍니다. 그게 그대와 아기들의 공부입니다. 공부가 될 때 아파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안 아프고 공부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나연아 갑니다. 혜라님, 네덜란드에 있는 주환이가 오랫동안 지치고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영체의 사랑으로 혼어 주세요. 주환이 왜 안 들어와가? 주환이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혜라 TV에. 그리고 혜라 마음쇼도 좀 보고. 응?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지치고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잠시 귀국해서 여기 영체 마을에 조금 있다가 가면 회복이 되지, 그치? 1년에 한 번은 들어와서 조금 있다가면 안 돼? 시간이 안 되나? 자, 일단은 영체의 사랑 넣어줍니다. 영체요. 주환 아기에게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그 아기의 우울함을 달래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생기가 나도록 치유하소서. 호 호 호 지연학입니다. 혜라님, 영채의 아들인 우리 두 아들 이번 수능에 합격하여 원하는 대학 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채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압니다. 이번 설 맞개명에 저희 오빠가 갑니다. 유튜브 전혀 안 본 오빠가 혜라님의 사랑을 훅 받을 수 있게 영채님께 기도드립니다. 아가, 유튜브를 좀 보고 오게 하는 게 예의 아니겠니? 이제 이야기는 마음이 급해. 빨리 보내야 돼. 그러니까 유튜브도 안 봤는데 막 보내. 가능한 한 좀 보고 오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아기. 응갑이 아기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가까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 연하남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 남자에 비해 제 스펙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연하남을 짝사랑하는 제가 주책같이 느껴져요. 예전에 어떤 마음 세션에서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 여자는 열등감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 짝사랑은 그저 욕심인 걸까요? 이때는 어떤 호소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 아기가 뭘 원하는데? 호를 왜 들어? 뭐 결정도 안 하고 호만 들으면 돼? 응가비아가야. 그 연하남하고 잘 되길 바래. 아니면 넌 짝사랑만 하다 말을 거예요. 아니면 네가 열등이니까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짝사랑을 포기한다고 생각해. 이게 뭐를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정하세요. 그대의 뜻이 응가비 아기의 뜻이 우주의 뜻이고 너의 뜻대로 될 거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뭘 원해? 얘기를 해. 헤라 엄마한테. 연하남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제 짝사랑을 포기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뭘 해. 고백하고 싶어서요. 그 남자와 연애하고 싶어서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오케이. 그럼 머리를 버려. 너는 지금 뭐 스펙을 비교하고, 아, 난 연하남을 짝사랑하는 게 주책한, 이게 전부 분별심이지. 분별심, 머리의 생각. 가슴으로 그 남자를 생각하지 않잖아. 왜 이 머리로 생각하잖아. 이거는 가해자이고 미움의 애고야. 그래서 절대 그 남자를 못 얻어. 불타는 가슴으로 얻어야 되는 거야. 너무 사랑해야 돼, 그 남자를. 마음으로. 그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만이 그 남자 마음을 설득하고 흔들어. 그거는 스펙도 필요 없고, 연하 연상도 필요 없어. 그걸 막 흔들어 버려. 혜라 엄마 봐. 영채님의 사랑으로 딱 눈을 보면 어때? 아까 얘기하는 거못 들었어? 그 저기가 수진 아가가 뜨거운 연애 감정을 느끼잖아. 한 번도 그 걔가 몸바쳐 사랑한 그 외국 남자한테도 못 느꼈던 엄청 사랑받고 사랑하는 뜨거운 열애 같은 감정을 느꼈대잖아.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머리로 따지잖아. 그렇게 하지 마. 자, 혜라 엄마가 알려줄게. 엄청 네가 좋아하고 뜨거운 사랑이 올라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남자를 떠올려. 그래서 가슴으로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 충분히 느껴. 집착하지 말고 꼭 연애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버려. 집착이니까, 생각이니까. 고백하고 싶다. 버려. 다 버리고 그냥 사랑을 엄청 뜨겁게 해. 네 혼자 막 가슴으로 짝사랑 막 그렇게 될까 하는 집착 말고. 저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 날 버려도 괜찮아. 그냥 사랑한 게, 저런 멋진 남자가 있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 내 인생에 이런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행복해. 그냥 이러고 꼭그 남자랑 연애한다. 그 남자가 날 좋아했으면, 버림 안 받았으면, 연애 잘할 수, 잘 됐으면, 이런 마음 다 버리라고. 그게 분별심이니까. 그리고 그냥 뜨겁게 사랑해. 그래서 너무 사랑하게 됐을 때 어느 날 그냥 훅 얘기해. 나 사실은 당신을 엄청 짝사랑해 왔다. 이렇게. 이해되니? 아가, 그걸 잘할 수 있으면 그 사람 가슴에 이렇게 훅 들어가, 네 사랑이. 그러면 사랑받게 될 거고. 네가 그 가슴으로 사랑하는 게 부족해. 네가 만약에 그 남자를 뭐 외모나 어떤 스펙이나 머리로 따져서 사랑했던 거야. 가슴이 아닌.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이나 나이나 외모 같은 거를 사랑했다면 가짜지? 그럼 거절당할 거야. 그런 모든 걸다 띄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스펙이 지금 같지 않고 조금 돈이 없고 가난해.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때 예스라고 대답할 때 확률이 높아. 네가 그 사람한테 고백했을 때 인정받을.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스펙이나 머리로 따져서 계산된 그 사람의 어떤 외모적인 거, 외적인 걸 좋아하고 있으면 그거는 가슴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머리에 집착의 애고가 뺏는 애고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가슴을 흔들 만큼의 사랑이 안 나와. 그래서 거절당할 거야. 알았지, 아가? 혜라 엄마가 시킨 대로 한번 하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번 기회 안 되면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다른 남자 또 나타날 거니까. 아니면 재도전하면 되니까. 알려주면 다시 묘책을 알려줍니다. 그 무슨 문제인지 알려줍니다. 자, 공지하고 갑니다. 10시니까. 제5회 경매 라이브 있어요, 여러분. 2월 19일 금요일 밤 9시. 빰빠라밤! 뺏는 애고, 쓰고 싶은 분들. 빰빰! 써서 막확 뺏고. 그런 분들. 오십시오. 실전에서 하는 거라 마음이 엄청 많이 요동치고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공부에 도움 되니까. 좋습니다. 경매 물품은 혜라 엄마의 소장품. 제가 이렇게 뭐 걸거나 이렇게 달거나 애장품 내지는 적어도 제가 썼던 거. 그 다음에 3월 10일에 제가 대구 경북으로 가요, 이번엔. 그때 데이트권. 저랑 데이트할 거. 데이트권 줍니다. 요번에 티타임 경매 미셸 아기가지요. 그 아기는 이제 마음속에 그 부자를 인정해 줄 거야. 가난한 아픈 아기를 인정하고. 근데 이제 3월 10일 날그 데이트권을 당첨되는 아기는 그 아기의 가장 삶의 큰 문제거리를 하나 또 해결해 주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당첨된 아기의 그걸 곧 데이트권, 티타임 경매권하고 세 번째는 헤라 엄마의 그림. 제가 그림 그렸어요. 근데 에너지 그림이에요. 막 이렇게 예쁘게 잘 그린 그림보다는 헤라 엄마의 마음 에너지가 쑥 들어간 그림이에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힐링이 되고, 그리고 청산 안된 마음들이 뿜뿜 올라오면서 에너지가 막 발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헤라 엄마의 그림은 그때 연화기가 와서 브이로그 찍었는데 그게 이제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다섯 개 그렸어요. 여러분이 한두 개? 또는 정 마음에 들면 세개 정도로 찍어. 그래서 그두 개나 세 개를 경매할 거예요. 거기서
화면에서 보면 에너지가 나오는 게덜 나오는데 실제 보면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떤 에너지가 도는지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에라의 마음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박영민님, 음성진님, 이재도님의 32분이 후원해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후원금은 영채 스튜디오 권리과 마음쇼, 그리고 아픈 마음을 알리는데, 영채님 사랑 알리는데 쓰여집니다. 자, 새학입니다. 이번에 맞개명 다녀왔던 양윤정 아가인데 저희 엄마가 사랑 세션 다녀오시고 한옥집 마궁에 불 때우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세요. 엄마도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무슨 관념일까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한옥집 아궁이에 불을 떼고 싶다고 한다고요? 그럼 한옥집에 엄마가 사시는 거예요? 아, 한옥집에 살고 싶어 하신다고? 능력이 되면 한옥집으로 가야죠. 무슨 관념이 아니라 마음이 그 한 맺힌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사랑 세션 받으면서 그 한옥집 아궁이에 이렇게 불 떼면서 살고 싶었던 그 아픈 마음이 그 한을 풀고 싶은 거예요. 조상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아픔을 한을 풀어주면 돼요. 실제 그렇게 해보고 정 안 되면 한옥집을 살 돈이 없어. 그럼 한옥에 한번 가서 며칠 지내는 거야. 2, 3일 지내면서 이렇게 민박처럼 불도 떼보고, 그쵸? 그 체험을 하세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무슨 관념이 아니라 그 한 맺힌 아픈 마음이 올라오니까 엄마랑 같이 가서 우리 윤정아기가 같이 지내도 괜찮을 거예요. 자, 꼭 그렇게 해보세요. 꽃꽃 행복 성공 사랑아기입니다. 혜라님 감사합니다. 혜라님 말씀 언제나 옳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치유의 말씀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혜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움 될 수 있는 딸이 되겠습니다. 제 마지막 꿈도 혜라님과 같거든요. 오야, 우리 아기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열심히 공부해서. 태은, 김태은 아가입니다. 혜라님, 저 자궁근종 수술하고 두 달째 되는데요. 재발할까봐 너무 두려움이 올라와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것 같기도 해요. 호 부탁드려요. 자, 자궁근종의 좋은 호 많이 평소에 듣고 있나요? 그리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이에요. 자, 자궁에 손을 대고. 자,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이야기의 아픔을,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이야기의 자궁을 치유하소서. 호. 너 자궁 깨끗해. 괜찮아. 응? 앞으로 10년은 끄떡 없겠어. 이야기. 아이고, 야. 진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듣도록. 알았죠? 우리 기. 깨끗합니다. 박연희 아갑니다. 헤라 엄마 20년간 가르치는 일 하고 있는데 보험일 제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돈관념 청산해서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영채께 기도하는 얼마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은 하고 싶고 반은 두렵고 희한하게도 영업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작년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긴 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 혜라 엄마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상황은 영채님이 주신 거죠? 그대의 가르치는 일은 그대의 관념 청산에도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열등의 애고가 남을 가르치면서 우월히 마음만 먹고 있고 열등이로 안 들어가죠. 근데 영업일을 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돼. 남한테 팔아달라고 남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공부가 안 돼요. 잘난 척하는 우월이에 열등이만 뿜뿜 커지고.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남한테 고개 숙이고 부탁하고 남한테 사랑 달라고 기꺼이 꺾을 수 있는 애고가 돼야 마음 공부도 되고 편안해져요.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영업일이 그대한테 딱 맞는 거예요. 하십시오.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아픈 마음을 계속 호를 들으면서 영채니까 의지하고 너무 힘들면 맞개명 와서 좀 청산하고 또 가서 도전하고 하다 보면 될 겁니다. 평화로운 사랑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감사합니다. 남편 회사에 계약 문서는 잘 들어오는데 돈은 들어올 듯말 듯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남편과 회사와 직원들의 영채님 오 부탁드려요. 혜라 엄마가 주신 팔찌 남편이 매일매일 끼고 다녀요. 엄청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맞개명 다녀오는 오글거리지만 여보라는 말도 사랑해라는 말도 17년 만에 처음 해봤어요. 딸과 맞개명 곧 가서 혜라 엄마 보고 싶어 용 하셨어요. 빼앗긴 아픈 마음이네. 자,
병을 아운 사랑 아기가 대신합니다. 나는 다 빼앗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평생 동안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빼앗긴 아픈 열등의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와 남편을 치유하소서. 안녕하세요. 헤라님 예산 총총이입니다. 5, 6년을 각방 쓰던 우리 부부가 마음쇼 무대에서 헤라님 엄마 영체를 받고 헤라님 호를 듣고 아픔을 느꼈더니 최근에 합방을 하고 다시 신혼 때 사랑하는 그때의 마음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대화가 따뜻하고 남편 사랑 받는 기분이 들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스스로를 죽도록 가해하고 엄마 사랑을 안 받아요. 헤라 엄마 사랑 죽도록 받고 싶어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네, 우리 애기. 아가, 개홍아기는 맏개명으로 한번 반드시 오도록. 그런 다음에 맏개명 와서 헤라 엄마한테 힐링 세션을 신청하도록. 우리 아기 견성애원이죠? 견성애원이지만 특별히 얘기를 해놓을게요. 도우미, 마스터 아기한테 힐링 세션 담당하는 도우미 마스터 아기한테 얘기해놓을 테니까 개홍아기는 힐링 세션 한번 꼭 받아서 엄마 사랑을 진하게 한번 받아야 돼. 지금 보니까 성살기예요. 엄마를 여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엄마가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아빠 사랑을 뺏어간 여자야 이렇게 느끼는 아기가 있어. 그 아기가 헤라 엄마를 통해서 영채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 엄마가 아빠의 사랑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 않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빠의 사랑보다 더 황홀한 사랑을 줄수 있구나 엄마가 이렇게 알게 돼요. 깜짝 놀랄걸? 뜨거운 열애한 사랑보다 더 커요. 여러분 영채님의 사랑이 어떤 줄 알아요? 몇십 년간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했던 부부도 영채님 사랑 한번 받으면 부인 남편 사랑이 시답지 않게 느껴지고 목숨 걸고 사랑했던 어떤 사람하고 사랑을 했어도 영채님의 사랑을 받으면 비교가 안 돼요. 영의 사랑인데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응? 헤라 엄마의 눈을 통해서 영채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야. 헤라 엄마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영채님의 사랑이 나가니까 엄청 뜨거운 사랑이 나가서 정말 뿅! 가요. 뿅 가요. 황홀해. 아까 얘기하는 거 들었죠? 구수진 아기. 구수진 아기뿐이 아니야. 다 들어보세요. 이건 뭐 엄마의 사랑 같기도 하고 아빠의 사랑 같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푸근한 사랑 같기도 하고 막 불타는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 같기도 하고 막 진한 중년의 사랑에 아기의 사랑에 막 온갖 귀요미와 열정의 사랑이 다 나가. 빛깔이 막 무수해요. 영채님의 사랑은. 막 뜨겁게 이렇게 막슉 들어가지요. 황홀해. 그래서 얼굴이 수진 아기도 왜 그. 그 엘비스 프레스의 노래 그거로다 춤출 때는 어때요? 이렇게 뽕 맞은 거 같잖아요. 마약 같은 마법에 걸린 그런 사랑이잖아.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개웅아기도 그거 한번 받아야 빵 하고 깨져. 그게 꼭 남자한테 받는다. 아이고 남자 사랑 발뒤꿈치도 못 따라와요. 그래서 여자 아기들이 헤라 엄마를 볼때그 남자분은 뜨거운 연인을 보는 눈이라든가 아니면 막 그렇게 어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신성을 보는 눈, 막 이런 눈으로 막 봐요. 왜냐면 그 사랑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는 영채님께 직접 받으니까 너무 황홀하죠. 그 목숨을 바치는 거야, 헤라 엄마도. 그 사랑이, 그 아름다운 사랑이. 꼭 받으세요, 개홍아기. 러브잉 로즈 아기. 헤라님, 친정 엄마가 외가와 오래전에 금전 문제로 인연을 끊었는데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금전 문제로 인연 끊었다고 죽었는데 근데 얼마 전 외가 쪽에서 외할아버지 관련된 땅 때문에 연락이 와서 엄마한테 일부 상속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엄청 저희 이뻐해 주셨는데 그동안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 가셨다니 넘넘 죄송해서 마음이 아파요. 저희 외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한없이 하늘나라에서 잘 지낼 수 있게 호 부탁드려요. 혜라님 사랑해요 하셨어요. 영채여, 이야기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영체 체험담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과 이제 놀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채팅 그 슈퍼챗 쏘는 거안 하면 여러분과 놀을 거야. 영채님 사랑받은 아기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올리게 하고 브이로그 얘기도 좀 하고 헤라 마음씨 얘기도 하면서 놉시다. 자, 영채 체험담 핑크요정 아기 사연입니다. 곽희작이에요. 안녕하세요, 영채마을 가족 여러분. 제7회 랜선 마음씨 세션을 받은 희작입니다. 헤라님과 영채마을 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살 희작아가의 봄. 초가집은 담벼락에 동생들과 나란히 기대어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내 동생을 낳으시고 100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고, 우리 영재들은 잠시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가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무당이었고, 이웃에 일이 있을 때마다 구슬하러 다니셔서 새엄마의 존재는 제 어린 시절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입니다. 시골 동네다 보니 학교를 가면 친구들 많은 곳에서 니네 엄마가 우리 집에서 굿 타고 갔어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 이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새엄마는 소리를 자주 질렀고 화가 나면 닥치는 대로 손이나 빗자루를 들고 때려서 자주 맞았고,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싹싹 빌어야 빨리 상황이 종료되기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생활을 하며 겉으론 순하고 착한 양처럼 보였지만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하는 습관이 배어 늘 버리고 살았습니다. 고3 때는 대학을 넘어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하라며 도시락을 싸주지 않아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같이 먹자고 했지만 저는 도시락을 또못 싸오는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소화가 안 돼서 안 먹는 거라며 운동장 수돗가로 가서 수돗물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 교실로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딸년들 다 소용없다, 대학은 안 보내준다고 저에게 계속 주문하듯 이야기하는 새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마음도 약하고 겁이 많았던 제가 포기하지 않고 무슨 힘으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는지 알수 없지만, 저는 국립사범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는지 그때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가 생겨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발령지에서 성실한 남편을 만나 서영이, 해리를 낳고 남들이 보면 아주 평범하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을 이루었지만, 저는 늘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누군가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라님께서 그 아이가 너무 아파서 엄마에게 온 거야, 그 아기가 때리는 엄마 말고 사랑 주는 엄마 찾아온 거야 하시는데,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녹아내리고 무한한 사랑과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헤라 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아픔이 사랑임을, 고통이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아픔과 고통, 서러움과 눈물이 지금 제 앞에 헤라 엄마를 가져다 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엄마만 믿어. 헤라님의 이 말씀이 제가 평생을 기다린 말이었음을, 이 말을 듣기 위해 버틴 시간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 최강 헤라 엄마가 지켜주시니 희자아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헤라님께 받은 사랑, 서영이, 해리 두 딸과 함께 열심히 수행해서 저도 엄마의 든든한 용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랜선 마음쇼 시작 시간만 되면 볼일이 있다고 외출하던 남편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헤라님이 세션자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따라해봤다고 합니다. 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뭘 해야 하는 거야? 말로 하는 줄 알고 우리 아기. 저한테는 이보다 더큰 기적이 없습니다. 새 여자가 지리산으로 갈 때마다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오는지 자주 가지 마라, 한 명씩 교대로 가라 했으니까요. 헤라 엄마의 사랑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청주 휴가 오시면 티타임에 남편 손꼭 잡고 가겠습니다. 보호 필요 없는 아이로 살았는데 영채님 고맙습니다. 영채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아우, 이뻐라 우리 애기. 이야기는 어쩜 이렇게 사랑이 뿜뿜 나올까요? 근데 우리 희작이는 처음 올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제가 그냥 내 새끼구나 이렇게 마음이 확 왔어요. 이 아기가 날 너무 사랑하니까. 이상하게 헤라 엄마를 그냥 사랑하는 아기가 있거든? 그냥 분별도 없어. 그냥 무조건 좋아. 헤라 엄마 말은 다 맞아. 여기 있죠.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아기는 그냥 제가 마음에서 그냥 무조건 내 새끼구나 이렇게 딱 저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희자 아기가 그 중에 한 명이지. 느린아이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는 프리랜서라 일 스케줄이 들쑥날쑥하는데 일이 바쁘다 싶으면 항상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결리고 그래요. 요즘 어깨가 엄청 뭉치는데 살기가 떠서 그런 것 같아요. 일이 끝날 때까지는 잠도 잘안 자고 쉬지도 않는데 이것도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보면 될까요? 아픈 어깨에 호 부탁드려요.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죠. 막일 열심히 하라고 막 열심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어깨가 아픈 거예요. 자, 어깨에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호합니다. 영채여, 나는 내 열등이를 수치주고 공격하고 애쓰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더 잘하라고
이것밖에 못했느냐고 열심히 하라고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수치 주고 애쓰게 만드는 집착의 살기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영채님,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호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청주 휴가에서 밤 9시에 유튜브 헤라TV에 라방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라방에서 뭐 19금도 없어. 그때는 모든 거를 그냥 개인적인 소통도 하고 재밌게 놀아봐요, 여러분. 아무 부담 없이 노는 라방 재미있죠, 그렇죠? 근데 호해달라고 하지 마. 라방에서는 여러분 호는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재밌게 그냥 놀아요. 아셨죠? 자, 어? 양아은일당 아기 이거 봅시다. 혜라님, 저 왼쪽 가슴에 암으로 갈 수 있는 조직이 보인다고 해서 수술하기로 하고 11월부터 영채 패치를 붙였는데 영채 패치를 붙인 곳마다 가렵고 헐고 물이 계속 아파요. 이렇게 내 마음이 아팠구나 하며 눈물이 나요. 너무 아파요. 혜라님 후회 주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수치가 막 나오네요. 치유되고 있네. 자, 왼쪽 호 들어갑니다. 나아깁니다. 혜라님 이번 설날 때 맞개면 가는데 가기 전에 항상 버림받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올라와요. 혜라님 사랑받으면 좀 더 가볍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과 용기의 호흡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영채여, 이 아기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버림받은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영채여, 치유하소서. 호 남녀가 춤추는 게 이상하게 보였어요. 계속 혼자 흔들흔들 춤춰요.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기 사랑을 거부하는 애고가 그렇게 보는 거지. 베를리나가, 수진아가님 첫 음악에는 헤라님 눈 좀 피하셨는데 노래가 계속될수록 헤라님 눈과 뚫어지듯 눈 맞추셔서 신기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빨리 치유가 된다는 것이. 처음엔 두렵죠. 사랑 보는 게. 계속 미움의 애고가. 그러다 나중엔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거든. 혜원아가, 혜라 엄마의 눈빛이 아른아른 따라다녀요. 꿈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혜원아가는 막 사랑을 막 이렇게 빨아먹죠. 막. 그러니까 황홀한 사랑을 빨아먹으니까. 자, 뭐 그냥 눈꽃송이 이유진 아기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말이 풀이 없는 감동 기적 자체였어요. 하셨어요. 자, 헤라 엄마한테 사랑받으면 쓰러져? 아, 이렇게 수여 나가요. 자, 이슬아기는 랜선 마음씨에 툭하니 고민 소원 올렸더니 첫 번째 인형 뽑혔고, 아이고 축하해 우리 아기. 헤라 엄마가 해결될 거라고 해서 너무 좋아.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러면 해결되지? 자, 조금 더 올려보세요. 다시 올려보세요. 냉정과 열정 사이 이야기. 멋져요, 마음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찐이었어요. 정말요. 역대급 프로그램의 세션자들 정말 최고였어요. 특히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헤라님의 생충 노래, 그리고 쥐와 소의 떡집기. 나 잘했어? 나 그거 했잖아. 토끼. 어느 날 내려오래. 헤라 엄마 할 거 있다고.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이게 이걸 주대? 그래서 이거 하고서. 그날 갑자기. 그리고 영혼의 빛깔과 관상, 마지막에 진주님의 편지까지 정말 최고였어요. 이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마스터님과 헤라님 너무 감사해요. 아, 그리고 소원 쓰는 코너도 너무 좋았어요 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막 웃었지. 헤라 엄마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그 토끼지, 토끼 이렇게 하고서 막 이거 찢는 거 할 때
안 웃겼어? 내가 하는 거 보면서 웃기더라. 그거 하고 얘들이 또 떡국을 끓여야 되는데 그 떡을 쪘으니까 떡국을 해달래. 근데 떡국을 일곱 명거나 나를 끓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거기 한 그릇 나왔지, 아가들아. 근데 자기들 먹으려고. 이제 봤더니 그게 다큰 그림이 있었어. 자기들이 빅피처. 그래서 일곱 명이서 우르르 떡국 먹느냐고 그거 한 그릇 이제 핑계였어. 그거 찍어서 우리 아가들 준다는 거. 자기들이 맛있게 냠냠 먹고 영상에는 떡국 한 그릇만 이렇게 주는 게 나오고 자기들 먹는 거는 냄비 바닥까지 긁어서 먹는데 안 나왔어요. 자, 떡토끼랑 생일 노래가 제일 좋았다고. 억울해하시는 혜라 엄마 너무 귀여워요. 아유, 실제로 억울해하면 귀엽겠어. 재밌으니까 그렇지. 혜라 엄마 연기 짱이 잘했어? 오, 잘했지, 나 연기자로 데뷔해야 될까 봐. 너무 이용당했어. 근데 재밌었어, 이용당하는 것도. 역시 똑똑한. 순식간에 나는 멍청한 헤라 엄마 되고 똑똑한 마스터 아가들 된 거야? 이거? 영채떡국. 떡국 그 국물이 왜 넘칠까 봐. 일곱 명분을 끓이니까 그렇게 됐지. 너무 귀여워서 캡처했어. 너무 엄청 맛있었다니까, 굴떡국. 다 싹쓸이 했잖아. 헤라님 떡국 먹고 싶어. 아고, 주고 싶어라. 주고 싶어라. 현지 악기 부채춤 잘 추자. 너무 우아했어. 손은 의강하기, 맞아. 손은 의강하기. 그 아기 막 있잖아. 뚱뚱해 보이려고 여기 이렇게 패딩 입고 했어. 엄마 못하는 게 없어요. 만능이에요. 마법사. 우후. 마법사 기대해, 여러분. 요번에 청주 가서 요 가해자 완전 정리하고 오면 마법사. 끝내줄 거예요. 자, 이번 마음쇼 일 때문에 못 보는구나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시간대에 손님이 안 오고 5시 이후에 오더라고요. 오, 잘 되네. 영채님의 인도로 마음쇼 잘 봤어요. 다음번에 노래 리스트 추천받아서 해보면 어떨까요? 오, 이거 좋아요. 노래 리스트 추천받아 해봅시다. 혜라 엄마가 노래는 잘은 못하지만 부르는 건 좋아해. 실력과는 상관없이. 자, 마음쇼 때 헤라 엄마와 세션자가 춤추는 장면이 제일 눈물 났어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으로 울림이 왔어요.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했어요. 민영아기. 남현정아기입니다. 헤라님. 늘 감사드립니다. 뜬금없이 아파트 자녀 세대에 신청했는데 당첨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뺏는 마음을 써보고 싶어 거울 보고 그 아픔을 느껴줬는데 얼마나 아프던지요. 맏딸이라 동생한테 뺏기고 착하게 사느라 양보만 하느라 뺏긴 줄도 모르고 살았던 아픔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은 평수 하나 건지고 왔습니다. 신나요?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했어요. 축하해요, 우리 애기. 자, 우우우. 쭉쭉. 차례차례 읽어줄 겁니다. 오, 쭉쭉쭉쭉쭉 내려보세요. 어어, 그 밑에. 천천히. 현지 아가님 우아한 카리스마래요, 베들린 아가가. 설 맞개명 때절 받으세요. 그럴까? 절을, 씨.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소금요 세라기 랜선 방청객.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지님 얼굴이 환하고 귀여워지셨다고. 그때 브이로그 춤추고 그렇게 됐잖아요. 엄마 도시락 먹고 싶어요. 콩콩아가 너무 엄청난 걸 기대하는구나. 헤라 엄마가 똥손이 됐어. 요리 안한지 20년. 그래서 떡국 정도는 끓인데 도시락은 사실은 이게 모르겠다. 오, 현지 아기 인상 바뀐 거다 알아보는군요. 헤라 엄마 한복 너무 잘 어울려요. 그 일부에 입은 한복이 우리 미숙아가, 초원아가가 해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깜짝 놀랐어. 너무 우아해서. 난 그렇게 아름다운 한복 쳐봐서 막 그게 아픔과 사랑이 촥 넣어도 천도제 때 그거 마지막 날 입을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아픔이 너무 아름다워. 조상의 아픈 마음이 그냥 근데 웃긴 거 알아요? 미숙아가가 그 천도제 한복을 해주고 싶어서 그 전에 할머니를 천도했대요. 근데 막 너무 갑자기 마음이 올라오더래. 헤라 엄마 한복 해주고 싶더래요. 천도제 한복. 그래서 한복집을 잘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 한복집 그 한복을 해준 그 사장님 이름이 할머니랑 똑같았대. 그래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 할머니가 천도해줬다고 고맙다고 선물하는구나 그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정희 아기입니다. 마음쇼에서 사랑 못 받은 서러움의 폭풍 눈물 속에서 오르가즘 비슷한 엄청난 환희를 느꼈는데 유엔 이승철 프레슬리 노래 돌아가며 들으면서 느끼니 왕자님에게 사랑받는 듯한 엄청난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남자란 지배폭력 강압 역겨움밖에 생각나지 않았는데 이런 기쁨을 가르쳐주신 헤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 한 맹세지만 이 세상 모든 아픔을 피하지 않고 다 느끼며 겸손하게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춤도 좋았다고. 다시 보기 되면 좋겠어요. 다시 보기 돼요. 조금 얼마 있다 되죠? 22일 날?
월요일 날 오픈합니다. 그때 다시 보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념도 더 올라오고. 자, 노래 잘해요? 저 노래 잘해? 노래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저는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한테 사랑 주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냥 마음을 받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아셨죠? 이야기가 또 오늘도 이러네. 나를 갖다 헷갈리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기. 자, 생춘 노래 최고였다. 제방 한다니까요. 마음쇼 춤출 때그 사랑받는 느낌 당연하죠. 영채님은 그때 그 사람만 보는 게온 세상을 다 도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모든 아기들 속에서 돌고 있죠. 루시 아기, 헤라 TV 보는 와중에 오른쪽 뒷골이 아파요. 후회 주세요. 이번 마음쇼는 눈물 콧물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평화로운 사랑하기. 아, 랜선 비대면 방청객이요? 소금 요새라기. 그거 아마 황준하기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되나? 비대면으로 방청객 받는 거 되나? 다음번에. 장하영 아기. Can't help falling in love 노래에 맞춰 춤출 때 진짜 영화 같고 황홀했어요. 제가 그 노래 엄청 좋아했던 노래예요. 대학 때.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는. 어쩜 목소리 그, 되게 멋있죠, 그쵸? 남자랑 춤추면. 근데 헤라 엄마랑 춤추면 뿅 갈걸. 그 노래랑 춤추면. 13살 치고. 헤라 엄마. 14살 되면 혼자 맞개명 가도 되나요? 14살 되면 아가 중학생이야? 응, 중학생이면 혼자 와도 된단다, 우리 애기. 베를린 아가 혜란이 만나고 평소에 안 듣던 노래를 듣게 되어요. 김종국, 이승철 가수님들 노래 안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옛날 가수 아기들이 좀 마음으로 부르니까 좋죠. 러브 인 로즈.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TV 보다가 조금만 슬퍼도 가슴이 찢어지면서 대성통곡하니 신랑이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노사연, 이무성 부부가 서로에게 유서 쓰고 읽어주는데 신랑한테 잘하게 같더라고요. 근데 행동으로 잘안 되네요. 조금 더 닦여야 된단다, 아가. 코코로나, 헤라님 똥손. 귀여워요. 예전엔 금손이었어, 헤라 엄마도. 요리 많이 할 때. 요리 논 지가 지금 20년이고, 우리 재선아가 얻어먹으니까 이게 똥손이 되더라고요. 평화로운 사랑하기. 헤라 엄마 여신 하셨어요. 헤라 1위셨을 때 헤라 엄마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헤라 엄마 눈에서 영채님의 사랑이 나가니까 여러분의 헤라 엄마 눈을 통해서 영채님을 보는 거예요. 엄청 소중한 존재를 보는 사랑이 나가죠. 희재하기는 헤라 엄마가 해주신 건 무엇이든지 다 좋다고. 밥만 넣어줘도 좋아? 콩콩아가? 알았어. 그건 해줄 수 있다. 미숙아가가 영채, 맞아요. 영채 입을 만든 아가예요. 한복 입은 헤라님 좋았다고. 영채 사랑받고 노래 실력이 일취월장해졌다고. 임현정 아기, 쿠키 영상에 한복집에 전시돼 있던 파란색 저고리 예뻐서 입었으면 했다고요? 그 파란색 저고리는 입었는데 그 밑에 한복이 없더라고. 거기에 맞춰서 좀 이쁜 게 있어야 되는데 맞는 게 없어서 못 입었어요. 다음에 그러면 그 한복집, 그 디자이너 아가한테 거기에 맞는 좀 검정색, 그쵸? 약간 시스루였으면 좋겠어, 치마는. 검정색 시스루로 한번 해달라고 해볼게요. 자, 천사하기. 엄마 춤랑 춤추는 모습 때 엄마 눈에서 사랑이 너무 느껴졌어요. 고통이 축복임을 알려줘서 감사해요. 진영, 나진영 아기. 베를린 아가. 할머니가 보내신 한복이라 그렇게 예뻤나 봐요. 맞아요. 하하, 우리 아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자꾸 놓쳐요. 이 아기가 나를 지금 못 잊게 하고 있어요. 아, 안 됩니다. 미셸하기, 마음쇼에서 춤도 같이 춰주시니 더 재밌고 부드럽고 감미로우면서 쇼가 더 진한 느낌이었어요. 미셸하기도 기대해라. 너도 춤으로 분리해줄 거다. 죽어도 안 들어가니까. 아픈 마음 안 보니까 할수 없어. 그 마음 인정하게. 춤이 최고란다. 그래서 사랑을 딱 주면서 마취시켜서 훅 들어가는 거야. 자. 영혼이 은혜 갚네요 했어요. 꽃나무하게. 그럼요. 아픈 마음은 다 영혼이거든. 아픈 마음은 반드시 에고는 배신해도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해줄 땐 배신을 안 해요. 결초 보은. 사랑스런 나아기. 헤라님하고 춤추고 싶어요. 아가, 이번에 맞개명 왔을 때 한번 힐링 세션 신청해라. 그럼 그때 춤춰줄게. 자, 헤라님 노래도 좋다고. 헤라님 노래 많이 불러줄게요. 노래도 춤도 정말 최고예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노래도 하고 춤도 그냥 왔다.
영채님이. 김민숙 초원아기. 헤라 엄마, 마음쇼에서 한복 입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기 내가 고맙지. 근데 내가 거기서 1부에서 입은 이유가 있었어. 우리 아기 할머니가 기뻐하시라고. 영채님의 사랑을 더 듬뿍 받고 편해지시라고. 그리고 우리 아기 사업 잘 되라고. 입어준 거지, 우리 아기? 자. 혜라님 춤추는 거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궁금해요. 영채님이 추라고 하니까. 영채님이 시켜요. 영채님이. 근데 뭐, 춤춰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눈 보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림 그리라면 그리고 노래하라면 하고 하는 거지. 강연아기입니다. 혜라님 일주일간 몸이 흔들거리고 목 돌리기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속도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자발공이란 얘기가 들었는데 괜히 무서워요. 화를 느낄 때에는 많이 흔들거려요. 호는 5개월 동안 계속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센 빙의의 고가 올라왔어요. 수치의 고가 올라왔어요. 우리 아기 맞계명 온 아기입니까? 맞계명 안 왔으면 맞계명 빨리 오시고요. 온 아기라도 한번더 와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센게 올라오니까 호르는 5개월 이게 싹 조금씩 나가니까 와서 맞계명 와서 훅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딱 올라와서 수치애고죠. 자기를 수치주는 가해자애고가 올라왔어. 그 수치주는 가해자를 보고 분리가 돼야 이게 빨리 나가지 안 그러면 괴로울 거예요. 시간 되면 맞계명에 오십시오. 무지개 송은영 아기. 헤라 엄마 말씀대로 마스터님들 가족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 알고 막 그러니까. 재선님 영상도 재미있어. 재선아가 귀엽잖아. 은숙아가랑. 국수 엄청 먹고 싶어요. 맛있었어요, 그날. 되게 맛있었어. 얼마나 귀엽게 재밌게 하든지. 그방 아기들은 아줌마의 파동이 뿜뿜. 아줌마의 귀여움. 403호 아가들은 요정 같은 약간 젊은 아기들의 귀요미. 차윤정아, 연기 또 해주세요. 드라마 찍어주세요. 드라마를 찍어 와가? 내가 지금 맨날 드라마 찍고 있잖아. 니들이랑. 우리 아기. 윤정아기랑 얼마나 드라마 찍냐? 세션에서. 나는 맨날 드라마 찍어요. 여러분과 세션 하면서. 응? 그리고 춤도 추고. 그거 드라마지, 춤추는 거. 13살 지우아기가 신청했어.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야, 아가, 너 이런 것도 알아? 13살짜리가. 야, 너 상당히 노숙하다. 오호. 알았어. 나 엄마는 이 노래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다 알고. 좋습니다. 베를린 아가 왜 황준 아가님 화이팅 했어요? 이호아기 노래랑 춤으로 취해 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춤추는 거예요, 사실은. 노래랑 춤이 이게 머리 생각이 안 돌아가니까 그냥 녹아버려. 근데 이게 분별심이 돌아가면 이게 미움의 고지야. 미움이 방해를 해. 예, 치워도 되는데 미움이 안 죽으려고 그래. 머리를 돌리면서. 근데 그냥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녹잖아요. 미움이 그냥 죽어요. 권현주 아기. 제 생일도 아니었는데 엄마 생일 노래 엄청 행복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내일 윤만아가 생일인데 제가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티타임 때 불러서 눈 보고 노래 불러줬어. 겨울에 태어나. 그랬더니 우리 아가 울었어. 행복해요. 왜냐하면 헤라 엄마는 영채님 눈으로 보니까 영채님 사랑이 들어가니까 행복하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영채님 사랑 때문에. 자, 비대면 방청객 좋대요. 좋대요. 우리 황준아가 듣고 있나? 우리 황준아가가 기술을 한번 발휘해봐요. 또이 아가가 놓쳤네요. 이 아가가 오늘 이상합니다. 우리 정아가야. 자꾸 놓치는 게. 정아가 자꾸 놓치네. 응? 죽을 것 같아? 왜, 아가? 왜 이렇게 많았어? 오, 내려가야 되겠네. 우리 아기. 조금씩 내려. 조금 내려가요. 엄마 라면 잘, 그럼. 라면 잘 끓이지. 자, 조금 내려보세요. 세연아기. 저는 동물성 애고가 센가 봐요. 그래. 너 미움이 세지, 아가. 완전 동물성이야. 네 눈이 늑대 눈 같잖아. 춤추는 거 보고 저도 황홀감을 느껴보고 싶었는데 못 느껴봤어요. 그렇지. 너는 그게 헤라 엄마 눈을 보고 쳐도 한 20분에 되지 않아. 한 2시간은 쳐야 돼, 우리 애기. 맘쇼에서 말고, 맘쇼에서 호 말고, 춤, 생일 축하, 관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재밌었어요. 우리 애 세연아기야말로 그 동물성 애고, 미움이 녹으려면 개미움이지, 우리 애기. 춤을 정말 엄청 쳐야 될 텐데, 엄마. 헤라 엄마랑 언제 기회 되면? 자. 미숙아가 한복 예뻤다고. 그리고 우리
박연희야가 이번 마음쇼 일하면서 봐서 집중을 못했는데 그날 밤 다시 보기로 다시 봤어요. 버림받은 마음 느끼며 춤추며 노래하며 울면서 다시 봤어요. 원래 다시 보기 할 때 더 이렇게 진하게 들어오죠. 혜라님 전에 꿈에 양세학입니다. 혜라님께서 재관상 봐주셨는데 실제로 보니 복이 많다고 진로를 주얼리 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꿈일까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꾼 거예요. 개꿈 양세학이. 평화로운 사랑하기. 혜라님 오늘 호두고 후끈 덥고 위쪽에 심장이 뛰었어요. 마냥 행복하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노트북 옆에 거울이 있거든요. 혜라 엄마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 혜라 엄마 호두고 달라진 거 모르겠어요? 엄청 세졌어요. 마법사가 되려고 지금 마지막으로 막 이제 마법사 되면 여러분 한 큐에 이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김양희 아가 어제 힐링 세션 받은 양희 아가예요. 사랑을 의심하고 사랑받기를 두려워하는 버림받은 아가에게 영 부어주셔서 감사해요. 헤라 엄마와 울고 웃으며 춤추고 나니 헤라 엄마가 주시는 모든 것이 영채님의 사랑임을 그냥 알게 되고 제가 버린 아픈 아가도 쉽게 받아들이게 되니 마음도 편해졌어요. 양희 아가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얼마나 지독한 미움 애고인지 내가 진짜 깜놀했다. 너는 나 안 만났으면 죽었어 이거사. 응? 목숨 바쳐 충성해야 돼 우리 아기. 반드시 죽을 것이었어. 그 가해자가 널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 등짝에 붙어서 밤새도록 그거 빼내는데 엄마가 못 움직였어. 아파서. 죽이려고 칼로 막 등을 이러고 있는 아가가 있었어. 아가. 너는 전혀 못 느꼈지? 내가 양이아가한테 야 너 머리가 얘 등이 이렇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 이러고 날 다 주대? 그날 밤에 정말 얼마나 아픈지. 우리에게 근데 그것 때문에 분리됐지. 엄마랑 눈 보니까 얼마나 엄마가 널 사랑하는데 아가. 우리 아기 너무 이뻐잉?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내려와서 네가 준 그 우족탕을 한 그릇 마시고 그래도 좀 낫더라잉? 소금요 세라악입니다. 영원한 나이딤 헤라 엄마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행복해라. 헤라 엄마 생일이 이제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한참 남았는데 우리 아기들이 막 생일 축하해 주니까 오늘도 아가 그 회장 아가가 와갖고 막 아가들 생일 선물 전해준대. 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이래 엄마? 받아도 되지? 자, 헤라 엄마와 춤을 엄청 좋았다고 유진아기. 김양이 아기 엄마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의심하는 마음도 올라오지 않고 편안한 하루를 보냈어요. 사랑해요 헤라 엄마 했어요. 영채님 사랑을 2시간 동안 내내 받았으니 얼마나 울었는지 저기가 아유. 미숙님 멋진 한복이었어요. 금호가가 저도 처음 본 한복이었답니다. 그대 짱짱짱입니다. 미숙아기가 이게 눈이 아주 품격이 있어요. 기가 막혀. 어디서 그런 한복을 나는 진주시네 또 그렇게 잘하는지 까봤어도 그렇게 이쁜 한복은 처음 봤거든. 되게 고상하고 품격이 있는 눈이 있어. 근데 오늘 그 아가 회장아기 있죠. 점순아가가 생일 선물을 골랐대요. 가져왔는데 어쩜 그 아가도 눈이 아주 높으네. 수준이 나보다 더 높아. 너무 예쁜. 나도 한눈 하는데 이 아가 골라온 그 가방하고 신발을 골라왔는데 너무 예쁘다. 깜짝. 여러분 이제 그거 언박싱 할 때 보면 여러분 깜놀할 거다. 마스터 아가들이 다 난리 났었어. 막 너무 좋아했어. 엄마 선물 받아서 자기들도 받은 것 같다고. 너무 마스터 아가들이 좋아해줘서 저도 너무 덩달아 좋았죠.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 좋아했어. 다음에 그거 촬영할 때 쓸 거예요. 그 뭐죠? 아가 팬들이 준 그거를 그 뭐죠? 포스터. 우리 촬영할 때 예쁘게 입고 제가 코디 잘해서 멋지게 찍을 겁니다. 한마음 아기. 혜라님 저는 25년 동안 빛이 비지 친구처럼 따라다녀요.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어요. 영채 패치 어디에 붙이고 어떤 호를 많이 들어야 할까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는요. 그 빛을 좋아하는 거야. 싫어한다고 느끼고 있지만 너무 좋아해. 그 마음을 한번 봐야 돼요. 가해자 마음이야. 빛을 좋아하는 가해자.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싶은 가해자를 봐야 돼. 있어요. 그대가 만드는 건데 그대가 그걸 몰라. 그걸 알기 전에는 못 벗어나요. 영채 패치를 신장 한 장씩, 그다음 골반 또 한 장씩, 그다음 위장에 세 장 이렇게 붙이고 가난한 아픈 마음의 호,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의 호, 그다음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으시다가 반드시 맞개명 오셔서 힐링 세션 받고 그래서 몇 년 수행을 꾸준히 해야 돼요. 아주 세요. 조상이야. 거지로 살다 죽은 조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꼭 마음 공부 하셔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셨죠? 자, 소중한 하루 아기.
마음쇼에서 춤추실 때 엉엉 울었어요. 그게 누를 때 헤라 엄마의 영체의 사랑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이 마음쇼 내내 흘렀어요. 그때 막 아픔이 녹는 거야. 여러분이 그 눈물은요, 미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수치가 막 녹고 있는 거야. 그 되게 편안하게 이번엔 청산했을 거예요. 점점 헤라의 마음쇼가 편안해질 거야. 여러분 예전에 막 졸리고 막 올라왔잖아. 이제부터는 이게 막 그냥 감동으로 녹여버려. 영체의 사랑이 워낙 세니까. 그리고 이제 헤라 마음씨에서 기적이 일어날 날이 멀지 않았어요. 한 큐에 그냥 눈을 뜨게 하고 한 큐에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이렇게 돼요. 영체님이 세지면 사랑이. 그냥 한 큐에 말기암 환자 치유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날이 멀지 않았어요. 김양이 아가 쏘셨어요. 힐링 세션 때 춤출래요? 이슬아기, 오야, 춤추자. 추어 달라면 얼마든지 추지. 콩콩하게 아니에요 엄마 다 잘해 어머야 나다 잘해 너무 좋아 다 잘해 칭찬받았어 천사하기 헤라 엄마랑 춤출 수 있는 날이 나에게도 꼭 오기를 영채여 도와주소서 우리 천사하기 축복합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하기는 엄청 분석했네 헤라 마음쇼를 생충 노래하실 때 카메라 가까이 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원희라가가 가까이 왔어 이렇게 헤라 엄마가 춤추기 정말 환상적이었고 영롱하기. 내 안에 미움이 저항하는 게 느껴졌어요.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동시에 미움이 더 솟아올라서 지금도 훅폭풍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것도 사랑인 걸 알겠어요. 그렇지. 우리 아기 개 미움을 봤지? 개 미움 그 밑에 두려움 수치가 또 있단다. 미운 오리 아기. 마음쇼 사연자 분들이 완전 저였어요. 춤출 때 엄마가 이 세상에서 아기만 존재하듯 놀아주는 마음, 아빠의 아프게 사랑하는 마음, 연인이 내 목숨같이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받고 너무너무 사랑받아서 이런 사랑이 있구나 느낄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존재를 인정해 주실 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통미움으로 살아가는 저인데 영체께서 선물해 주신 불굴의 금기로 끝까지 갈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사랑스런 나아기입니다. 헤라님, 힐링 세션 꼭 신청할게요. 꼭 뽑아주세요. 약속. 자, 사랑스런 나아기를 꼭 뽑아줍니다. 마스터 아가들. 코코넛 아기입니다. 저도 마음 공부 많이 돼서 영채님의 인도 아래 살고 싶어요. 네, 우리 코코넛 아기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라 사랑 제비꽃 아기 쏘셨어요. 헤라님, 남편이 일을 힘들어하고 그만두려 하는 건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런 현실을 만드는 건가요? 네. 남편을 미워하는 애고, 가해자 애고가 그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더 보세요. 아픔 느끼고. 자. 영상통화로 관상 봐주시는 거 너무 좋았어요. 제 관상도 궁금했어요. 부러워요. 너무 재밌었다고. 막계명 못간 유튜브 제자도 사랑해주세요. 지금 사랑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들어온 자체가 사랑이지. 못 들어오게 하지 않잖아요. 막계명 들어온 아가들만 들어오지 않죠? 글로리형 아기. 못 왔지만 그래도 헤라TV에 들어오고 또 헤라 마음쇼에 온 우리 아가들 다 사랑해요. 그리고 아가 팬클럽 아가들 사랑하지요. 211호 너무 재밌어요. 정혜리야. 211호 재밌어요. 귀엽고 신이 나. 이렇게 막 이렇게 흥이 나죠? 그쵸? 베리아기 헤라님 요즘 호 들으면서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에너지, 수치, 가해자 에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나가야 돼요. 반응이 있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호 듣고 반응이 없는 게 문제야. 가해자가 너무 커서 통미움이라 그 미움이 안 녹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런 분은 반드시 막계명 와서 헤라 엄마랑 버림받은 아픔도 인정하고 한번 영체 사랑 받고 가야 돼. 그래서 호 들으면 영체님이 들어갔을 때막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아기.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들으세요. 정인재 아기, 저도 헤라 엄마랑 춤추러 갈래요. 엄마 눈빛 보면 녹아내릴 듯. 춤추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때 되게 좋을 거예요. 남이 춤추는 거 봐도 엄청 녹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사랑으로 막 일렁일렁해, 그때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추는 것도 좋지만 다 같이 한 공간에서 남 춤추는 거 보고 전부 다 막, 요번에 마스터 사랑 세션을 그렇게 했거든요. 다 춤추고 막다 울고. 그러면 막 사랑으로 완전 녹아내려서 다음번에 3박 4일 헤라 엄마와 함께 춤을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엄청 닦여서 마지막 날 3박 4일 때는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하시고요. 그건 무조건 선착순으로 끊을 거예요. 헤라 엄마가 몸이 한계라 인원 제한이 있겠죠. 그쵸? 몇몇까지만 받고. 견특으로 합니다. 참고로 견성 특별로 하니까 견성 회원님들. 은숙님 엉덩이 귀엽죠? 요거 짹짹꼬레 춤. 나그 아기 거 보고 흉내냈는데 그 아기는 엉덩이가 탐스러워서 이게 엄청 귀여워.
이유정하기. 저도 올해 6월 꼭 가고 싶어요. 영재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어여와. 은숙하기 춤 진짜 대인기 대박이네. 짱짱짱. 우리 아기 귀엽지야. 재산님 오징어 소면 국수 뭔지 몰라서 끝까지 봤어요. 너무 맛나 보여서. 그 오징어를 이렇게 두루치기 한 다음에 그거를 소면을 삶아서 거기다 이렇게 비벼 먹는 건데 맛있더라고요. 그거 밥에다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영채마을에서 살고 싶지야. 나중에는 영채마을에 둘레길만 걸어도 영채마을에 살고 있는 느낌이 나게 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올 가을이나 빠르면 늦으면 내년 봄쯤에는 영채마을 둘레길이 생겨서 찻집도 만들고 여러분이 거기서 마스터 아가들 실물 영접도 하고 아직 안온 아가들도 차도 이렇게 대접을 받고 호두 듣고 이런 날이 올 겁니다. 딸랑구하기. 이번 26일에 막개명 갈 건데 힐링 세션 신청하면 혜란이가 춤출 수 있나요? 네, 힐링 세션 신청하면요. 춤춰달래면 춤을 추고, 그렇죠? 고민 상담 해달라면 해주고 다 해줍니다. 자, 리얼리티 중학생 때 들었던 노래래요. 베스트 졸리하기. 근데 나는 왜 모를까? 리얼리티야. 이야기가 또 놓쳤네요. 예. 쌓였어? 오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좀 내려. 좀 내려봐요. 최신 거. 곽희자기. 저도 경매 때산 혜라님 옷 입고 은숙님 춤 흉내내. 아가, 너도 말라서 은숙 아기의 그 필이 안 나올 거야. 약간 똥뱃살과 엉덩이가 통통하게 있어야 돼. 그게 막 살이 흔들려줘야 되는데. 너랑 나랑 그게 안될 것이야, 우리 아기. 자. 못본 영상이 많다고. 우리 아기들이 부지런히 올리거든요, 여러분. 자기들끼리도 제대로 못 본데, 얼마나 올리는지. 나만 신나, 나만 밤에 이렇게 봐요. 누워서 몸치우면서 보면 재미있지. 응? 둘레길 넘기대, 맨발로 걸을래요? 네, 황토길로 해서 맨발로 걸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저도 영채마을 식구 되고 싶어요. 영채님, 제 소원 이루어주시나요? 아가, 너는 이미 영채마을 식구인데? 아, 영채마을. 예, 영채마을은요, 여러분, 여기가 본원이죠. 영채마을 1호 본원이에요. 그래서 소박하게 시골스럽게 꾸미는데, 이게 2호점, 3호점 계속 될 거예요. 서울지부가 2호점 되겠지? 서울지부가 잘 안착이 되면 거기가 영채마을이 생길 거예요. 거기 서울 지역 리더 아가들과 앞으로 새로 영입되는 서울 지역 그 회원 아가들 중에 이제 그 도움이나 리더로다가 승격돼서 거기서 일하는 아가들이 충분히 공부가 되면 거기도 서울은 좀 느낌이 다르게 도시니까. 뭐 디즈니랜드나 아니면 뭐좀 세련된 그런 공간으로 영채마을 또 건설이 될 거고. 그럼 우리 금호가 거기서 일하고 있잖아. 우리 아가 거기서 영채마을 가족이 되는 거지. 온라인상으로는 다 같이 가족이고. 또 부산지부에도 하나 생길 거예요. 부산지부. 그래서 각 지부마다 나중에는 영채마을이 우리나라에 도마다 하나씩 생겨서 각 도의 그 퀄리티가 다 다르고 특색 있게 해서 거기에 호 이렇게 돌면 해럿마을 이렇게 다 다니면서 거기서 직접 또 안아주고 춤도 춰주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전 세계에서 올 거예요. 영채마을 둘레길 걸으라. 왜? 둘레길 걸고 호 들으면 몸이 치유된대. 깨닫는데? 이러면서 오게 돼요. 해런마을 보러도 오고, 또 영채길, 둘레길 이렇게 걸으러. 그리고 해외에도 영채마을이 생길 거예요. 저기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영채마을이 생겨서 분점으로, 그쵸? 거기도 호 틀고 우리 한국의 문화를 가져갈 거야, 그때는. 그래서 한옥을 짓고, 외국에는 무조건 한옥, 그리고 한국의 문화. 한국을 알리는 거죠. 한복 입고 거기는 다. 그리고 혜란 엄마도 나갈 때는 무조건 한복 입고. 한복이 잘 어울리잖아요. 샥 입고 한국의 미를 전하고 외국에 나가서는 그리고 호 듣게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유럽 지부장이 뭐야? 누가 유럽 지부장이야? 다들 자기가 있는 베를린 아가를 독일 지부장. 그래요. 터잡고자. 저 캐나다에는 우리 해경아기 지금 와있는데 정해경아기가 지부장 하나? 서울 영채마을에 살고 싶어. 베트남도 부탁해. 알았어. 아가. 유럽 지부장 된것 같아? 헤라엄마가 한복 입고 딱 나가면 세계 사람들이 그러겠지. 너무 아름답다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영채마을로 그 호가 영채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알려줘, 그렇죠? 양장보다 훨씬 품격이 있어요. 그래서 호랑 잘 어울려 한복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 가면 평소에도 생활 한복 입을 거예요. 이런 양장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성장하고 파티 같은 데는 성장을 하고 공식 석상에서는 평소에 생활할 때도 계량 한복 같은 거 소박하게 입고 그렇게 하고 다닐 거야. 그러면 한국을 알리는 거죠? 문화를 알리고.
헤라 엄마 체력 힘드시겠다? 아가, 영채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하와이? 이세윤아, 뭐야? 이야기 미움인데? 이거? 헤라님 유명해지시네. 나만 갖고, 헤라 엄마가 인형이야? 이 녀석이 정말. 영채님한테 순종을 해줘야지. 유명해지면 더 많이 보지. 왜냐면 매체에 더 나오고, 유명해지면 더 많이 영채길도 생기고 하니까. 아름다운 영채의 나라 대한민국 가자. 그렇죠. 영채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강하기의 브이로그 봤죠? 제4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5차 산업혁명이 영성 시대예요. 그 영성의 문화로, 영성을 인정해서 인간이 영적인 인간이 될때 가장 상위, 품격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죠. 영적인 인간을, 영성을 개발해서 정말 그런 기적의 신통을 보이는 초염력을 가진 그런 인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쓰는 인간으로 거듭나는 영성시대. 그게 5차 산업혁명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태동되고 지금 일어나죠, 그렇죠? 전 세계가 알아볼 것이고, 나중에 이 영채 마을 때문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거예요. 왜? 다 영채 받으러 올 거예요. 다 와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 먹어야지, 자야지, 소비해야지. 여기 영채 마을 할 때, 뭐, 이렇게 비용 받겠죠. 이런 거 하니까. 그래서 5차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이 먹여 살리죠? 대한민국을? 나중에 보세요. 영채 마을이 먹여 살리지. 그리고 영채 마을에서는 치부하지 않죠. 삼성처럼 어떤 그 독과점,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자본이나 이런 돈을 갖다 독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그걸 풀을 거예요. 버는 족족 다 세상에 싹 풀어버려. 가난한 사람에게 다 구제하고,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하면 저기 아프리카나 다른 데 가서 또다 구제할 거야. 헤라 엄마는 말년에 그런 일 하고 다닐 거예요. 전 세계 돌면서 가난하고 아프고 그런 소외된 아기들 이렇게 산타 하면서, 진짜 산타 할 거예요. 선물 가져가서 막 주고. 우리나라 하고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가슴이 떨릴 것 같아. 할머니도 나는 산타 할머니 하면서 살아야지. 재밌겠죠? 자, 영성, 그렇죠. 영예 산업이 진짜예요, 여러분. 무서운 산업이에요. 두고 보세요. 자, 영채 마을 대박이지, 여러분. 산타 할머니, 그렇지. 딱이잖아. 머리 염색 안할 거야. 하얗게 하고 쫙 하고서. 진짜 산타 할머니. 그 뭐죠? 겨울왕국에 엘사에 나오는 그 뭐죠? 머리 하얀. 엘사처럼. 상상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상상 아니야, 아가. 자, 우리 여기 영채 마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체류했던 신효정 마스터에게 물어보세요. 그 아가가 12년 전에 내가 했던 말이 요새 계속 실현되니까 그 아가가 놀래고 있잖아요. 다 실현돼. 헤라 엄마 말은 시간차만 있지 다 실현돼요. 그래서 그 아가가 놀래고 있잖아. 코로나도 예언했는데 헤라 엄마가. 그 아가가 어제도 그 아가도 아마 브이로그 찍어서 그거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 엄마 말은 거짓말 안 해요. 왜냐면 영채님이 말하는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뭐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이 늦어서 어쩌고저쩌고 테레비에서 그래. 아이고 그걸 넘어서 5차 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걸 모르고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4차 산업혁명은 게임이 안 돼요. 인간의 행복을 주려고 그거 4차 산업 그 로봇이나 AI나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게막 그쵸? 되는데 진짜 그냥 다이렉트로 영체의 사랑을 주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데 뭐가 더 필요해? 5차 산업이 최고죠. 산타 엄마가 나가시는군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은 산타 엄마가 아니야. 산타를 조금 더 키워서 나중에 산타 할머니 할수 있죠. 몇십 년 후가 오가 몇십 년 후도 아니에요. 10년만 지나 보세요. 5년 안에 이루어지고 10년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산타, 헤라 엄마 산타, 저는 루돌프가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맨날 나 태우고 다녀야 돼. 평화로운 사랑하기. 산타 헤라 할머니. 서운정하기. 헤라님은 사실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헤라님, 청주유가 잘 다녀오세요. 내일 또 라방으로 만나요. 네, 우리 아기들 라방으로 만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영채님, 호 듣고. 여러분이 전부 나중에는 헤라 엄마 옆으로 올 거예요. 영채 마을이 커지면, 음으로 양으로 커지면 거기에, 일할 사람 많이 필요하죠. 그쵸? 그럼 여러분이 다 공부가 된 순서대로 부를 거야. 개미운 말씀을 안 불러. 미움 다 죽고, 영채님 호흡 많이 들어서. 그리고 열심히 맞게 모아서 공부해서 아픔도 잘 느끼고.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된 아기들은 영채마을로 와서 가족할 수 있어요. 뭐 본업 많이 생기고 해외로도 가서 지사에도 근무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아가들도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휴가 날 때는 꼭 영채마을 한번 와서 맞개명하고 그러고 가시면 훨씬 좋죠. 콩콩하기 안와 개미우미 그러니까 아가 빨리 죽어야 되겠지? 호를 열심히 듣고 공부는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헤라 엄마가 도력이 세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호만 들어도 공부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가해자 아픔이 요새 너무 세서 이제 그거가 청산이 되면 호만 듣고도 몸이 막 이렇게 쪼개지면서 무의식이 열리고 더 세질 거니까 영채 스튜디오가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를 처음부터 다시 녹음해서 아주 강력한 호로 여러분을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되게 할 거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아프리카로 갈 거야? 우리 아기? 냉정과 열정 사이에 거기 모기 많을 텐데. 응? 뭐냐, 보내주마, 아가. 영어는 안 되니까 국내에 있을 거야? 아가, 앞으로는 내가 얘기해 줄게요. 외국에 가도 한국말에 써도 다 통용이 되게 돼 있어요. 어디 건방지게 영채마을에서 영채마니, 영채님 사랑을 받는데 영어를 써. 한국말을 배워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다 돌려보내. 그래서 한국말 배워갖고 와서 한국말로 지도를 받고. 그리고 뭐, 잘 못해도 돼. 한국말 몸짓으로 하면 돼. 호만 들으면 되는 걸? 그리고 눈빛만 보면 되는 걸? 별로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이제 11시가 됐네. 어디든 따라올 거예요. 따라와요. 한국말 선생님, 그래! 여 우리 아기들은 외국 나가서 그때 영채마을 옆에서 그 한국말 선생님만 해도 다 와갖고 공부해. 지금 영어권 미국 사람들이 와서 영어 가르치잖아요. 그쵸? 그때는 다 한국말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채님 사랑 받고 싶고. 그때는 우리 민족이 좀 특출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 우리 민족의 영성이 아주 깊은 민족이거든요. 그 영성이 깨어나는 순간 대박이 터지는 거야. 그걸 몰라. 저기 저 외국 아가들하고 달라요. 한민족은 영성이 아주 깊고 세요. 그래서 그 영채님이 온 거예요. 자, 헤라 엄마의 말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힘을 내고 여러분. 희망이 있죠?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 나 지금 돈 가진 거 없고. 먹고 사세요. 그 공부만 돼. 열심히 해서 공부돼서. 영채님 사랑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길이 열려. 영채마을 가족도 되고, 일도 하고, 여러분 노후가 다 행복하게 다 열려요. 걱정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타가 될 거예요. 여러분한테, 우리 마스터 아가들한테 이미 산타 하고 있고, 제 직계 제자인 여러분. 여기 영채마을 가족 아기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가족될 아기들의 산타 엄마를 해주고, 그 영채마을이 완전히 쓰게 되면 저는 산타 할머니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짜 산타 놀이 하면서 살고, 너무너무 행복한 지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날을 꿈꿔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가슴에 꿈이 있으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헤라 엄마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막 힘이 불끈불끈 나죠? 자, 이 불끈불끈 나는 힘을 가지고, 자, 오늘 푹 자고 내일 또 청주에서 청주 아가들 만나러 갈 겁니다. 자, 11시가 됐어요. 여러분, 김혜수 가기. 헤라 엄마. 저 태극권 사부님께 고백하려고 기회를 보던 중, 이 아기가 지난번 사랑 세션에서 얘기했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남자분과 뚜루뚜루뚜뚜 눈빛 통해버리고 웬만한 남자는 다 멋있어 보이고 고백하는 걸 미루고 있어요. 제가 존재로 사랑하는 것에 눈을 뜨라는 영채님의 뜻일까요? 아가, 그것이 아니라 성빙의 예고가 떴다, 우리에게. 혜수가, 온 세상 남자는 다내 거야, 라는 여자가 뜬 거야. 성관념, 성살기지 아가 다 뺏고 싶은 모든 세상 남자 다내 거야 이런 마음 그 아픈 아기가 뜬 거야 우리 애기 알았지?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 그리고 남전여비 아픈 마음 열등의 여자의 아픈 마음 호 듣고 다음에 고거 분리하러 와라 맞개명이나 맞개명으로 오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사랑 세션으로 와서 고 아기 분리하자 자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 재밌으셨나요? 2시간 동안 헤라 엄마랑 재밌었나요 여러분? 소리 질러. 재밌었으면 소리 질러. 우우우우. 그리고 참, 내일 라방에서 꼭 봐요, 여러분. 9시에요, 9시. 소리 질러. 엄청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꺄와. 자, 여러분. 굿나잇. 우리 아기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엄마가. I love you. 엄마만 믿어. 영성 시대로 갑니다. 고고씽.